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수레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옛 어른들은 산이나 들로 나가 점심을 먹을 때 고수레 하면서 첫 숟가락을 던진 후에 식사를 하셨는데요.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배고픈 귀신에게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음식을 먹어도 탈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이 고수레를 던져주는 것은 어떤 이유로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동화가 이 고수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고수레의 이야기. 옛날 어느 둠의 산골에 늙은 호라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호라비를 고시네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그 호라비의 성씨가 고시였던지 이름이 고시였던지 둘 중에 하나였겠지요. 고시네는 가난하기로 말하면 나라 안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고씨는 처자식도 친척도 없는 하늘 아래 혼자뿐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고씨네는 대대로 농사꾼이 있었습니다. 논댁이라고는 메뚜기 이마빼기만한 두마지기 뿐이었지만 말입니다. 그것도 바로 산 아래에 있는 것이어서 조금만 비가 와도 흙이 씻겨 내려가고 조금만 가물면 곡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고시네는 워낙 부지런해서 밀이나 벼가 타 죽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시네는 새벽 일찍 논으로 나가고 별이 떠오른 뒤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떠 있을 때 집으로 돌아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고시네 뒤주는 동지가 지나면 바닥나곤 했습니다. 매년 봄, 보리 수확 때까지 고시네는 주림배를 달래며 괭이를 메고 들로 나가 농과 밭에 씨를 뿌리고 거두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어렵사리 긴 겨울을 보낸 고시네는 새해에는 뒤주의 곡식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일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뒤주의 곡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메뚜기 이마빼기 같은 땅만으로도 안 되고 다른 땅이 있어야 됩니다. 고시네는 사람 좋은 아랫마을 전서방을 찾아가 도지를 충분히 낼 테니 논이나 밭을 소작으로 붙여먹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전서방은 자네 사정을 아는데 거절할 수 있겠나 하고는 서마지기 밭을 내주었습니다. 그 밭에 고시네는 초봄에 보리를 심고 6월에는 조와 콩을 심었습니다. 그 해에는 비도 적당히 내려 조와 콩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고시네는 조와 콩이 잘 자라는 재미에 빠져서 마지기 밭에서 살다가 산 아래 논에는 가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고시네는 바삐 두 마지기 논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얼마 전까지 퍼렇게 자라던 벼들이 누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고시네가 아래쪽 논을 바라보니 그 논에는 벼들이 잘 익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논에는 물이 찰랑찰랑 넘쳤습니다. 고시네는 얼른 집으로 가서
긴 막대 끝에 바가지를 메어가지고 왔습니다. 고시네는 그 바가지로 아랫논에 물을 퍼올려 자기네 마른 논에 부었습니다. 고시네는 하루 내내 쉬지 않고 바가지로 물을 퍼올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퍼올려도 물은 마른 논바닥에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지요. 마침내 고시네는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는데. 고시네는 석양볕이 산꼭대기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캄캄한 밤이 밀려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끝내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만 너무해서 몸이 쇠약해진 고시네는 그날 밤 그곳에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느덧 또 한 해가 지나가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랫마을 전서방은 고시네가 붙이던 서마지기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전서방은 첫 숟가락을 뜨다가 서마지기 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던 고신의 생각이 났습니다. 전서방은 숟가락으로 밥을 듬뿍 떠서 고신의 무덤을 향해서 고신의 잡수시오 하고 던져주었습니다. 그해 가을이 와서 1년 농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른 해보다 전서방네 밭에서는 예상밖의 소출이 나왔습니다. 전서방도 놀랐지만 다른 사람들도 놀라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올해 전서방네만 농사를 지은 것 같구먼. 무슨 수를 썼길래 소출이 이리도시란가? 감춰둔 비방이 있겠지. 농부들은 모두 전서방에게 비방을 물었습니다. 비방이라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슨 별난 걸음을 했다던가? 아닙니다. 별난 걸음을 한 적은 없고요. 마음에 집히는 일이 한 가지 있기는 있구만요. 그게 무언데? 지난해 밭두렁에서 점심을 먹다가 죽은 고신의 생각이 들어 무덤을 향해 밥 한 숟가락을 듬뿍 던져주었지요. 그 뒤로도 밭두렁에서 점심을 먹게 되면 그렇게 했었지요. 아마도 고시네가 그걸 고맙게 여겨 농사를 도와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은 모두 그럴싸하게 여겼습니다. 그 뒤로 농부들은 너나 없이 들에 나와 점심을 먹게 되면 첫 숟가락의 밥과 반찬을 고시네 하고 부르며 무덤을 향해 던져주었습니다. 소문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퍼져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고시네가 고수레로 변하고 농부들은 들판이나 강가에 나와 음식을 먹을 때면 첫 숟가락을 들판에 던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들판에서 음식을 먹을 때 고수레를 하고 먹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오늘의 동화, 호랑이 눈썹. 옛날 옛적 어느 산골 외딴 집에 호러머니와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아들이 산에서 나무를 해 장에 내다 팔아 두 식구가 겨우 먹고 살았지요. 아들은 어머니에게 늘 따끈따끈한 밥과 맛난 반찬을 해주고 항상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남은 찬밥을 물에 말아 후루룩 먹었지만 늘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어머니를 잘 모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며칠 동안 눈이 펑펑 내려 지붕도 들판도 산도 모두 하얗게 변했어요. 하필 그런 때 어머니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았지 뭐예요. 누워있던 어머니가 말했어요. 얘야, 갑자기 산딸기가 먹고 싶구나. 하지만 한겨울에 산딸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아들은 발이 푹푹 빠지는 눈 덮인 산에서
산딸기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어요. 코끝이 시리고 손도 발도 꽁꽁 얼어버렸답니다. 아, 더 이상 못 걷겠다 하고 실대를 찾는데 어라, 저건? 갑자기 눈앞에 작은 꽃밭이 보이는 거예요. 가보았더니 꽃밭에는 눈도 내리지 않았지요. 마치 그 자리만 따뜻한 봄날 같았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꽃밭에 빨간 산딸기가 탐스럽게 열려 있지 뭐예요. 아들은 산딸기를 따서 조심조심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 겨울에 산딸기를 정말로 구해오다니 고생 많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어요. 아들이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왔어요. 찬찬히 어머니를 살펴본 의원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찼어요. 자네 어머니 병은 살아있는 호랑이의 눈썹을 다려 먹어야만 낫는다네. 그런데 살아있는 호랑이 눈썹을 어디서 구한다? 아들은 짐을 싸서 둘러매고 산으로 들어갔답니다. 내 목숨을 버리고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 이렇게 결심하고 말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아들은 호랑이가 산다는 산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어요. 어흥!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높은 소나무에 올라간 아들은 두리번 두리번 거리며 호랑이를 찾았답니다. 옳지, 저기 호랑이 발자국이 보이네. 소나무에서 내려온 아들은 뽀드득 뽀드득 조심스럽게 호랑이 발자국을 따라갔어요. 한참을 가다 섬뜩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쳐들었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달려드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기절했을 텐데 아들은 겁을 내기는커녕 반갑다고 인사했답니다. 호랑이 아저씨 만나고 싶었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고 호랑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들은 호랑이한테 차근차근 사정을 이야기했지요. 호랑이 아저씨의 눈썹을 얻어 우리 어머니 약으로 쓸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호랑이 아저씨 밥이 되겠어요. 아들은 엎드려서 부탁하고 또 부탁했답니다. 그런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호랑이가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지 뭐예요? 너를 보니 병들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는구나. 내가 너처럼 효자였다면 나도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호랑이가 등을 납작 낮춰 아들한테 타라고 했어요. 아들을 등에 태운 호랑이는 아들이 사흘 걸려온 길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렸어요. 그러고는 눈썹을 쑥쑥 다 뽑아 아들한테 주었답니다. 호랑이 눈썹을 받아든 아들은 호랑이한테 큰 절을 했어요. 호랑이 아저씨,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께 이 눈썹을 다려드리고 나올 테니 그때 저를 잡아먹으세요. 그런데 눈썹 없는 호랑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니다, 난 너한테 큰 걸 배웠어. 앞으로 사람은 절대로 잡아먹지 않을 테다. 이 약속은 꼭 지키겠다. 그럼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아라. 호랑이는 바람처럼 달려나가더니 금세 사라졌어요. 호랑이 눈썹을 다려먹은 어머니는 훌훌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심청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고운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이 소녀의 이름은 심청인데 안 못 보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이 아버지 심봉사가 냇물에 풍덩 빠진 거예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심봉사를 구해주었답니다. 우리 절에 공양미로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가 있을 텐데.
정말입니까, 스님? 그게 정말이라면 공양미 300석을 바치겠습니다. 신봉사는 스님과 약속을 했지만 무척 걱정이 되었어요. 아버지, 무슨 고민 있으세요? 저녁도 안 드시고. 청이가 묻자 신봉사는 낮에 있었던 일을 다 말했지요. 청이는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쌀 300석을 구한다는 건 어림도 없었지요. 청이는 너무 슬펐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갑자기 뱃사람들이 나타나 15살 된 소녀 삽니다. 바다의 재물이 되어 폭풍우를 막아줄 15살 된 소녀요. 값은 달라는 대로 다 주겠소. 하면서 마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청이는 얼른 뱃사람들한테 달려가 쌀 300석을 받고 재물이 되기로 했지요. 신봉사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답니다. 청이는 벌써 뱃사람을 따라 바다로 떠나버렸거든요. 바다 한가운데로 간 뱃사람들은 제사를 지냈어요. 무사히 바다를 건너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요. 그러고는 청이를 뱃머리에 세웠답니다. 재물로 바치려고 말이에요. 청이는 바닷바람에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우리 아버지 눈을 꼭 뜨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고는 치마를 푹 뒤집어 쓰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풍덩 빠졌지요. 바닷속 용왕도 청이의 기도를 들었어요. 어허, 기특한 지고, 눈 먼 제 아버지를 위한 효성이 참으로 기특한 지고 하며 감동해서 청이를 살려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청이를 커다란 연꽃에 넣어 다시 바다 위로 올려보냈답니다. 연꽃은 파도를 타고 둥실둥실 떠내려갔어요. 얼마 후 고기잡이를 나온 어부가 연꽃을 보고 이렇게 큰 연꽃이 왜 바다에 피어 있을까? 아주 특별한 연꽃인 것 같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어부는 신기한 연꽃을 임금에게 바쳤답니다. 임금은 그 연꽃을 보고 오, 정말 신기한 일이오.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연꽃은 처음 보 하며 기뻐했어요. 그러고는 다가가 연꽃을 어루만졌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신하들과 임금님도 깜짝 놀랐어요. 꽃잎이 활짝 열리더니 꽃 속에서 예쁜 소녀가 나왔거든요. 그 소녀가 청이였지요. 임금은 곧 청이와 결혼을 했어요. 청이는 왕비가 되었지만 조금도 즐겁지 않았답니다. 혼자 있을 아버지가 걱정되었거든요. 얼마 후 청이는 임금한테 부탁을 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백성을 위한 잔치를 열자고 말이에요. 청이의 이야기를 다 들은 임금도 찬성했답니다. 이 소식은 온 나라에 퍼졌고 장님들이 모두 대궐로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신봉사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어느덧 잔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청이는 아침 일찍부터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잔치가 거의 끝날 때였어요. 저분은... 드디어 아버지 신봉사가 나타난 거예요. 청이는 너무 반가워 단숨에 달려가 아버지 손을 꼭 잡았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아버지 저예요. 제가 청이에요. 뭐 청이라고? 청이 네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어디 보자. 우리 청이 어디 보자. 너무너무 놀란 신봉사가 눈을 번쩍 뜬 거예요. 보인다. 청아, 네 얼굴이 보인다, 보여.
청해 효성에 안 못 보는 신봉사가 눈을 뜬 거예요. 그 후 청이는 눈을 뜬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고려전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고약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와 함께 사는 어머니는 늙어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몸도 불편해서 누워 있었지요. 그러나 마음씨 나쁜 아들은 어머니를 간호해 주지도 않았답니다. 아들은 날이 갈수록 늙은 어머니를 못 살게 굴었어요. 어머니, 밭도 매지 못하고 집안 청소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밥값은 하셔야죠. 그리고 며느리는 낮에 있었던 일을 부풀려 아들한테 일러바치는 거예요. 오늘 일을 생각하면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똥도 오줌도 못 가리시면서 닭고기를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정말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늙은 어머니를 마구 구박해도 마을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손자만은 할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깊어 다행이었지요. 할머니, 요강이 필요할 때는 이 지팡이로 문을 두드리세요. 그럼 제가 얼른 달려올 테니까요. 손자는 할머니의 옷도 갈아입혀주고 옆에 지팡이도 놓아주었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온 마을이 다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소리쳤어요. 아, 구려, 또 똥을 싸셨네. 오늘은 아예 똥을 뭉개셨으니 이를 어째. 여보, 나도 지겨워. 돌아가시지도 않고 저러니 낸들 어쩌겠소.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들고 어머니 방으로 갔지요. 마침 그때 늙은 어머니가 손자를 부르려고 지팡이로 문을 두드린다는 게 며느리를 친 거예요. 밥상을 홀라당 엎은 며느리는 마당에 벌러덩 낮아빠졌답니다. 며느리는 이때다 싶어 일부러 고래고래 소리치며 엉엉 울었어요. 그 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담 너머로 보며 혀를 찾지 뭐예요. 정말 할머니가 망령이 나셨나 봐요. 아침상을 조금 늦게 올렸다고 지팡이로 나를 때리고 밀치시지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똥 오줌 싼 이부자리 빨래하기도 힘든데 이젠 매까지 맞다니. 아이고 내 팔자야. 어떻게 매일 얻어맞고 살아요? 나 같으면 벌써 고려장 지냈겠네. 고려장이 뭐냐고요? 나이 많고 병든 사람을 구덩이나 동굴에 버려두었다가 죽으면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쯤 되자 다음 날 아들이 아이를 불렀어요. 얘야, 너 오늘 할머니를 모시고 산에 갔다 와야겠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를 버릴 순 없어요. 얘야, 그래도 어쩌겠니? 할머니 때문에 우리까지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니 시키는 대로 하거라. 할 수 없이 손자는 지게에 이불을 깔고 할머니를 태웠답니다. 손자가 지게를 지고 마을을 나서자 아주머니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아주 깊은 산속에 버려야 한다. 어떤 할머니는 밤새껏 기어서 돌아오기도 했다니까 말이야. 진작 치랄 일이지요. 며느리 고생도 줄이고. 에휴, 드디어 가시는구나.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는 꼭 구경 가시는 거예요. 지게를 진 손자는 뒷산으로 가서 할머니한테 진짜로 꼭 구경을 실컷 시켜드렸지요. 날이 어두워지자 동굴에 할머니를 내려놓았답니다. 할머니, 오늘만 여기서 고생하세요. 내일 꼭 모시러 올게요. 그래, 고맙구나. 손자는 천천히 걸어 집에 돌아왔어요.
멀리 갔겠지? 그래, 어디다 버렸니? 온종일 걸었더니 배고파요. 밥부터 주세요, 어머니. 그런데 이 녀석아, 그 지게는 버리지 않고 왜 가져왔어?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 드시면 갖다 버릴 때 써야지요. 그 말에 마음씨 고약한 부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금은 저 지게로 어머니를 버렸지만 내가 나이 들면 저 지게에 실려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부부는 그제야 잘못을 깨달았지요. 그러고는 내다버린 어머니를 모셔다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1년만 사는 고개. 옛날 어느 마을에 구두쇠 할아버지 김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구두쇠 김부자가 사는 마을로 들어가려면 고개를 하나 넘어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고개를 깔딱 고개라고 불렀지요. 왜냐고요? 이 고개에서 깔딱 넘어지면 1년 뒤에 숨이 깔딱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하고도 더 오래전부터 전해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해 봄이었어요. 김부자가 고개를 넘어오고 있었지요. 김부자는 이웃 마을에 사는 이첨지의 환갑잔치에서 한껏 취해 몸을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온 김부자는 허리를 두드리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긴 트림을 하고 이마에 땀을 닦은 김부자는 다시 길을 걸었어요. 김부자가 막 깔딱고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답니다. 발을 헛디딘 김부자는 그만 깔딱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니, 내가... 구두쇠 김부자는 알딸딸하던 쉬기가 싹 가셨어요. 그럼 내가 1년밖에 살 수 없단 말인가? 집으로 돌아온 김부자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어요. 아이고, 억울하다, 억울해. 새벽 달기 울자 김부자는 방바닥을 탁탁 치고 가슴을 퍽퍽 쳤어요. 그동안 구두쇠 김부자는 말 그대로 왕 구두쇠였거든요. 이웃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집안 식구한테도요. 그리고 자기가 아파 끙끙 앓으면서도 약 한번 제대로 안 쓰고 꾹꾹 참을 정도였지요. 그렇게 해서 창고에 모아놓은 재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루가 가고 어느새 한 달이 흘렀어요. 안절부절 못하던 김부자는 그만 병이나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그래도 김부자는 굳게 닫힌 창고의 열쇠를 어느 누구한테도 주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괴롭고 힘든 건 김부자보다 집안 식구였답니다. 여보 영감, 이제 그 창고 열쇠 좀 넘겨주시구려. 당신 몸이 많이 약해졌으니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도 좀 먹어야 하잖수. 당신 약도 지어야 하니 돈도 좀 주고. 아니, 뭐라고? 이 흰 죽이면 됐지. 무슨 음식을 또 만들어 먹는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약을 지어온다고? 난 그럴 돈 없어. 김부자는 할머니한테 버럭 소리쳤어요. 시간이 흘러 1년도 이젠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 뭐예요. 총기가 총총 튀는 김부자 손자인 명수는 그런 할아버지가 무척 안타까웠답니다. 명수는 깔딱고개로 가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손가락을 탁 튕기며,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온 명수는 김부자가 누워있는 방으로 우당탕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김부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답니다. 할아버지, 이제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깔딱고개에서 한번 넘어지면 1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100번 넘어지면 100년을 살 수 있잖아요. 300번을 넘어지면 300년을 더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명수의 말에 힘을 얻은 김부자는 건강한 사람처럼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깔딱 고개로 불이 나게 달려가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요. 김부자는 그것도 부족해 고갯마루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굴러 고개를 내려왔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부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화만 내서 찌그러진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거든요.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창고문도 활짝 열고 가족은 물론이고 가난한 이웃에게 곡식과 물건을 나눠주었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만난 거 많이 해먹어요. 명수야, 그러자꾸나. 만난 거 많이 해먹자. 어려운 이웃에게도 나눠주고 말이야. 그럼요. 마음씨 착한 우리 할아버지를 본받아야지요. 어머니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모두가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세 딸과 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세 딸을 둔 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딸들이 어른이 되자 차례로 시집 보냈답니다. 세 딸을 시집 보낸 지 두 해가 지났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자식들이 궁금해 견딜 수가 없구먼. 직접 가서 봐야겠어. 아버지는 집을 나서서 먼저 큰 딸네로 갔지요. 큰 딸은 기와집에 많은 하인을 두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답니다. 하지만 큰 딸은 욕심쟁이였어요. 아버지, 어쩐 일로 오셨어요? 큰 딸은 아버지가 오랜만에 찾아왔는데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네가 보고 싶어서 왔지 왜 왔겠니? 아버지는 서운한 마음을 꾹꾹 누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오신 건 반가운데 입이 무서워서요. 입이 무섭다라는 게 뭐냐고요? 그건 밥 먹는 게 아깝다는 뜻이에요. 에구, 이게 웬 말인가.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먹는다고 먹는 게 아깝다는 게야. 아버지는 가슴을 퍽퍽 치면서 큰 딸내에서 나와 둘째 딸내로 갔지요. 둘째 딸내도 잘 사는 편이었답니다. 둘째 딸은 마침 아버지가 좋아하는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배가 무척 고팠기 때문에 냄새만 맡아도 침이 꿀꺽 넘어갔지요. 아버지 어서 오세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팥죽이에요. 어서 드세요. 라고 말을 해야 할 둘째 딸은 왜 안 오실까? 남편이 돌아와야 팥죽을 먹을 텐데 이를 어쩌나? 하는 거예요. 알겠다. 난 가마. 내 남편 돌아오면 남편한테나 실컷 먹여라. 아버지는 가슴을 퍽퍽 치면서 둘째 딸내에서 나와 막내 딸내로 갔답니다. 막내 딸은 가난하게 살았지만 아버지가 오자 맨발로 후다닥 뛰어나와 아버지를 반겨 맞았어요. 아버지, 배고프시죠? 막내 딸은 보리밥이지만 정성껏 차려드렸지요. 아버지, 밥상이 초라해서 죄송해요. 하고 막내 딸이 울먹였답니다. 아니다, 얘야. 내 건강을 생각해서 보리밥을 지은 게로구나.
된장찌개 냄새도 구수하고. 아버지는 막내딸이 귀엽고 고마웠어요. 막내딸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동안 집 구석구석을 돌아본 아버지는 막내딸을 도우려고 꾀를 내었답니다. 아버지는 막내딸을 벌써부터 도와주고 싶었지만 큰딸과 둘째 딸이 시기를 할까봐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간 아버지는 하인을 시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세 딸한테 알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세 딸은 불이 나게 친정으로 달려왔답니다. 아이고, 아버지, 왜 벌써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에 오셨을 때 소고기국을 끓여드리니까 그렇게도 잘 잡수셨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한 큰딸은 슬피 우는 척 했어요. 아이고, 아버지, 우리 집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팥죽을 쑤어드려 얼마나 맛있게 드셨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한 둘째 딸도 슬피 우는 척 했지요. 하지만 막내딸은 아버지를 그렇게 잘 모셨다니 언니들은 후회가 없겠네. 나는 가난해서 보리밥밖에 못해드렸는데 아버지 용서하세요 하면서 슬피 울고 또 울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죽은 듯 누워 세 딸의 말을 다 들은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앉아 뭐라 쇠고기국을 끓여주고 팥죽을 써줬어 하고 소리쳤지 뭐예요. 아버지 말에 큰딸과 둘째 딸은 깜짝 놀라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어요. 막내딸은 아버지 앞에서 서럽게 울었답니다. 막내야 울지 마라. 네가 정말 내 딸이다. 이젠 너도 잘 살게 될 거다. 아버지는 재산을 막내딸한테 나누어 주어 마음 쉬고 온 막내딸도 잘 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하인의 지혜. 옛날 어느 마을에 사냥을 좋아하는 양반이 살고 있었어요. 양반은 부자였지만 욕심쟁이 구두쇠였답니다. 눈이 펄펄 내리는 어느 겨울날 양반이 하인을 불렀어요. 이 하인은 여러 하인 가운데 가장 어리지만 아주 똑똑했답니다. 눈이 오니 사냥하기엔 아주 좋은 날이다. 어서 사냥 갈 준비를 하거라. 하인은 활과 화살 그리고 사냥 가서 먹을 음식까지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양반이 또 부르는 거예요. 이 녀석아, 뭘 꾸물거리는 거냐? 사냥 준비는 다 되었는데 가서 먹을 음식 준비가 안 돼서요. 사냥 가면 좋은 고기를 먹을 텐데 어서 가자. 하인은 음식을 준비하다 말고 활과 화살 그리고 망태기만 들고 사냥을 떠났답니다. 눈이 소복소복 쌓인 산속을 양반과 하인은 종일 쏘다녔지요. 하지만 잡은 거라곤 산토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종일 산속을 헤매느라 배도 고프고 지쳤으니 이 도끼라도 구워 먹자. 그 말에 하인도 신바람이 났어요. 하인은 얼른 불을 지펴 불 위에 토끼를 얹었지요. 토끼 고기 익는 냄새를 맡으니까 더 배가 고팠답니다. 토끼 고기가 다 익자 양반은 토끼 뒷다리를 쭉 떼더니 맛있게 뜯어 먹었어요. 아, 참 맛있다. 양반은 혼자서 남은 뒷다리를 쭉 떼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고기 맛이 기가 막혀. 이 고기를 저 하인 녀석한테 주긴 아깝고 내가 다 먹을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좋은 꾀가 떠올랐답니다. 예야, 이렇게 눈 내리는 산 속에서 시 한 수 짓지 않고 어떻게 고기만 먹겠느냐. 우리 시를 먼저 짓는 사람이 남은 고기를 전부 먹기로 하자. 양반은 글 모르는 무식한 하인이 시를 짓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날이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 했습니다.
배고픈데 무슨 시를 짓겠습니까? 내 말도 맞다. 하지만 이 눈 경치가 아깝지 않느냐. 내 시의 맨 뒤 글자를 쉬운 자로 할 테니 그걸 넣고 지어봐라. 양반은 자신에 넘쳐 실실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대보세요. 그래, 맨 끝자에 까자를 세 번 넣기로 하자. 원래 시는 네 줄이지만 네가 일자 무식이니 세 줄로 하는 게야. 양반은 고기를 다 먹으려고 열심히 생각했지요. 바로 그때 하인이 토끼 앞다리를 쭉 떼어들고 다 구워졌을까? 맛이 있을까? 어디 먹어볼까? 라고 말하고는 앞다리를 입에 쏙 넣지 뭐예요? 이 녀석 시도 짓지 않고 먹으면 어떡하느냐? 저는 벌써 까짜를 세 번 넣어 시를 지었습니다. 네 녀석이 무슨 시를 지었단 말인가? 그럼 다시 읊죠. 다 구워졌을까? 맛이 있을까? 어디 먹어볼까? 어떻습니까? 끝에 세 번 까짜가 들어갔죠? 양반은 기가 막혔어요. 정말이지 까짜가 다 들어있었으니까요. 나리, 이젠 제가 이 고기를 다 먹어도 되죠? 양반은 할 말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하인은 자기가 먹지 않고 고기를 집어 양반한테 주면서 이 고기 잡수세요, 나리. 사람이란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기 잡수시고 기운을 내세요. 나리께서 기운이 없으시면 제가 업고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 어서 잡수세요. 하고 말했어요. 고맙구나. 양반은 토끼 고기를 먹으면서 이때까지 하인한테 잘못한 걸 다 뉘우쳤답니다. 오늘의 동화 보릿고개. 옛날에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리는 어진 임금이 살고 있었어요. 임금은 나라를 무지 잘 다스렸어요. 곳곳에 저수지를 만들고 잘 관리해서 집집마다 창고에 쌀이 가득했어요. 글을 배우는 서당도 많이 세웠지요. 서당에서는 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착하게 갖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방법까지 가르쳤어요.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해치는 백성도 없어서 감옥은 언제나 텅텅 비어 있었답니다. 또 백성은 시키지 않아도 순서대로 군대에 들어가 훈련도 열심히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기한 무기도 만들었지요. 그 덕분에 군대의 힘도 엄청나게 강해져서 감히 이웃나라에서 이 나라를 쳐들어올 수 없었답니다.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임금에게 나이가 차서 혼이 날 왕자가 있었어요. 우리 왕자를 함부로 혼인시킬 수는 없다. 왕자가 임금이 되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도와줄 며느리를 구해야 한다. 며느리가 예쁜 것도 며느리의 가문이 좋은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생각하고 또 생각한 임금은 가문 좋고 예쁜 며느리보다 지혜로운 며느리를 얻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임금은 왕자비 후보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지요. 왕자비 후보인 김대감의 딸과 이대감의 딸, 그리고 박대감의 딸이 임금님 앞에 섰어요. 임금은 왕자비 후보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이다. 잘 듣고 대답하기 바란다. 알겠느냐? 하고 물었지요. 네, 마마. 하고 왕자비 후보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이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꽃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꽃은 무엇인가? 임금이 왕자비 후보들에게 물었어요. 제사상에 쓸 배를 열리게 해주는 배꽃입니다. 하고 김대감의 딸이 대답했지요. 하지만 임금은 고개를 가로저었답니다.
이어 이대감의 딸이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연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임금은 또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박대감의 딸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꽃은 따뜻한 솜을 얻을 수 있는 목화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임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답니다. 크게 웃은 임금이 그래 목화야말로 우리에게 따뜻한 솜을 주고 그 솜으로 실을 만들어 따뜻한 옷을 지어 입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 꽃이냐 라고 하면서 박대감의 말을 칭찬했답니다. 두 번째 질문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고개 중에서 가장 높은 고개는 무엇이냐? 임금이 왕자비 후보들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대관령입니다. 하고 이대감의 딸이 대답하자 임금은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진부령입니다. 하고 김대감의 딸이 대답하자 임금은 또 고개를 가로저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우리나라에는 고개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개보다 더 높고 넘기 힘든 고개는 보릿고개입니다. 하고 박대감의 딸이 대답했지요. 그러자 무릎을 탁 친 임금은 오 참으로 지혜롭도다. 참으로 넘기 어렵고 높은 고개는 보릿고개지. 정말 잘 대답했도다. 하면서 크게 웃었답니다. 그리고 박대감의 딸은 왕자와 혼인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세상에서 가장 큰 무. 옛날에 마음씨 착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농부 부부는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어느 날 사람 키만한 무를 뽑게 된 거예요. 여보, 이 무를 사또님께 바칩시다. 농부 부부는 커다란 무를 들고 사또를 찾아갔지요. 사또님, 이렇게 큰 무는 처음 봅니다. 이건 모두 사또님께서 고을을 잘 다스린 덕분이니 받아주십시오. 사또는 세상에서 처음 보는 큰 무를 받고 좋아했지요. 여봐라, 이 착한 부부에게 곳간에 있는 것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해 주거라. 이렇게 해서 농부 부부는 사또에게 소를 선물로 받았지요. 그런데 이웃에 사는 욕심쟁이 농부가 그 소문을 듣고 착한 농부 부부를 찾아온 거예요. 자네 어떻게 소를 얻었나? 밭에서 자란 커다란 물을 갖다 드리고 받았지. 그 말을 듣고 욕심쟁이 농부도 착한 농부보다 더 큰 걸 받으려고 사또께 무엇을 바칠까 생각했대요. 옳지, 커다란 송아지를 바치면 사또는 분명히 송아지만한 금덩이를 주실 거야. 욕심쟁이 농부는 서둘러 송아지를 사또께 바쳤어요. 그러자 사또가 좋아하면서 말했대요. 여봐라, 곳간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오도록 해라. 그런데 곳간을 지키는 호방이 커다란 물을 가져오지 뭐예요? 그렇게 그 귀한 물을 농부에게 주게 되었지요. 농부는 뭐라고 말도 못하고 커다란 물을 받아 돌아왔대요. 그 후 욕심쟁이 농부는 몇 날 며칠을 무밥에 무국만 먹고 무방귀만 뿡뿡 뛰었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여우와 매추라기. 옛날에 여우 한 마리가 산길을 걸어가다 폴짝폴짝 뛰어오고 있는 매추라기를 만났어요. 마침 배가 고픈 참인데 잘 됐다. 여우는 매추라기의 길을 막고 군침을 삼켰지요. 그러자 매추라기가 덜덜 떨며 빌었어요. 여우님, 저를 살려주시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추라기의 말을 들은 여우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 그럼 네 말을 믿고 살려주지. 고맙습니다, 여우님. 그럼 절 따라오세요. 여우는 살금살금 매추라기를 따라갔어요. 그때 마침 생선 장수 아주머니가 지나가고 있었지요. 여우님, 제가 맛있는 생선을 먹게 해드릴게요. 매추라기는 생선 장수 아주머니 눈앞에서 팔랑팔랑 날아다니며 귀찮게 했어요. 아니, 요놈의 매추라기가? 약이 오른 생선 장수는 생선 바구니를 내려놓고 매추라기를 쫓아갔어요. 그 사이 여우는 바구니에 있던 생선을 얌얌쩝쩝 맛있게 먹었지요. 여우가 생선을 맛있게 먹고 나자 매추라기가 또 말했어요. 여우님, 이번에는 재미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매추라기는 지나가는 옹기장수 형제의 옹기 위에 앉아 똥을 찍 쌌어요. 뒤따라가던 동생이 그 모습을 보고 몽둥이로 매추라기를 냅다 후려쳤지요. 그런데 매추라기는 날아가고 형이 짊어지고 있던 옹기만 와장창 깨지고 말았지 뭐예요. 여우는 그 모습을 보고 배꼽이 빠져라 웃었지요. 한참을 웃던 여우가 매추라기에게 말했어요. 너무 웃어서 배가 고프니 이제 널 잡아먹겠다. 그러자 매추라기가 또 꾀를 내 말했어요. 이번엔 정말 맛있는 먹이를 구해드릴게요. 정말이지? 그럼 좋아. 매추라기는 여우를 땅속에 묻어 여우 코 위에 앉았어요.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매추라기를 보고 몽둥이로 냅다 후려쳤지요. 그러자 매추리 대신 여우가 몽둥이를 맞고 말았어요. 어리석은 여우야, 내 꾀에 속았지롱. 화가 난 여우가 손을 뻗었지만 매추라기 꽁지만 잡고 말았지요. 그래서 매추라기는 지금도 꽁지가 없는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고시 이야기. 옛날 옛적 소금장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금장수는 소금을 짊어지고 이 산골 저 산골로 팔러 다녔습니다. 소금이란 원래 바닷가에서 소출되는 것이니 산골로 가야 비싼 값으로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장수들은 너나 없이 소금 섬을 짊어지고 두메 산골로 돌아다녔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보통 소금 장수의 한 사람으로 한 푼이라도 더 벌 욕심으로 깊은 두메 마을을 찾아다니는 중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소금 장수는 지게를 내려놓고 길섭에 앉아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소금이 좀 무거운 물건인가요? 그 무거운 소금을 섬으로 지고 험한 산길을 한나절 걸은 뒤라 소금 장수는 몹시도 배가 고팠습니다. 소금 장수는 소금 지게를 내려놓자마자 허겁지겁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이래야 삼베 주머니에 싼 보리밥 한 덩이뿐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개눈 감추듯 단숨에 점심을 먹어치우고 담배도 한 대 피우고 나서 소금 섬을 짊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소금 섬을 실은 지게는 땅속에 뿔이라도 내린 듯 꼼짝달싹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소금 섬이 무겁다고 하지만 지게가 땅에 들러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소금 섬을 짊어지려고 했으나 소금 지게는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소금 장수는 다시 길섭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소금 지게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사람이 부리는 조화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귀신이 부리는 조화임에 틀림없어 보였지요. 내가 귀신의 비위를 거스르기라도 했단 말인가? 생각이 이에 미치자 소금장수는 아까 점심을 허겁지겁 먹느라고 고수레를 하지 않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구나. 고수레를 안 해서 귀신이 노했구나. 소금장수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그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으로 먹은 참밥덩이는 이미 뱃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으니 말이죠. 소금장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소금지게를 세워두었던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하얗게 바랜 해골 한 개가 잡초 사이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옳거니, 동티가 여기서 났구나. 소금장수는 해골에 묻은 흙덩이를 잘 털어 소금섬 위에 얹었습니다. 아까는 깜빡 잊고 고수레를 하지 않고 혼자 먹어 죄송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드릴 밥이 없으니 내 지게 위에 타고 함께 다음 동네까지 갑시다. 그 동네에 가면 밥을 얻어 대접하리다. 소금 장수는 이렇게 말한 뒤에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지게가 가뿐히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소금 장수는 해골을 소금섬 위에 얹고서 산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이 잘 보이지 않는 울창한 나무 사이를 헤치고 혼자 가자니 등골이 으스스하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러나 소금 장수는 죽기 살기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해질 무렵 소금 장수는 집이 대여섯 채 이마를 마주하고 있는 조그만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으며 소금 장수는 지게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해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데리고 마을로 내려간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내가 소금을 다 팔고 밥과 반찬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리다. 소금 장수는 해골을 잡초 속에 잘 감추어둔 다음 소금 지게를 짊어지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소금을 다 팔고 밥과 반찬을 많이 얻어서 해골에게 돌아갔을까요? 그렇게 약속을 잘 지켰더라면 좋았겠지만 소금 장수는 해골을 돌아보지도 않고 집으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소금 장수는 생업이 소금 장수라 그 뒤로도 소금 지게를 지고 계속 떠돌아 다녔습니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지나갔습니다. 소금 장수는 가끔 자기가 버리고 온 해골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그 해골은 어찌 되었을까? 비바람에 쓸려 떠내려가다가 모래더미에 묻혔거나 흙이 됐겠지. 소금 장수는 해골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일이 어쩐지 꺼림칙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순간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곧 잊고 소금을 팔러 이 산골 저 산골로 돌아다녔습니다. 다시 한 해가 가고 두 서너 해가 지나갔습니다. 소금 장수는 십여 년 전에 자기가 버리고 온 해골이 있는 마을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벌써 십여 년이나 지났으니 그 해골도 이젠 흙이 되었겠지. 소금 장수는 해골에 대한 궁금증이 샘솟듯이 일어나 옛날 그 마을로 가보고 싶었습니다. 마치 옛날 그 마을에서 누군가가 억센 힘으로 뒷덜미를 잡아당기는 듯 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꼴깍 넘어갈 쯤 소금 장수는 옛날 마을에 당도했습니다. 옛날 마을은 흔적도 없고 마을이 있었던 곳에는 주춧돌과 깨진 장독 조각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마을이 이 지경으로 변해버렸을까요? 허나 그런 의문은 모르면 모른 대로 넘어가도 되지만 오늘 밤 잠자리만큼은 곧 해결해야 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다음 마을까지 가자면 험한 고개를 몇층 더 넘어야 했습니다. 그때 마침 바람에 신호대에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신호대 소리가 난다는 것은 근처에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 장수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소금 장수는 길길이 자란 신호대를 헤치고 불빛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대숲 가운데 다 썩어 무너질 듯한 오두막집이 한 채가 있고 불빛은 오두막집 봉창문에서 번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집이야 썩어서 기울어져가는 오두막이건 말건 소금 장수는 지옥에서 관세음보살을 만난 듯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소금 장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문이 열리고 불빛에 나타난 것은 호호백발 할머니였습니다. 지나가는 소금 장수인데 하룻밤 자고 갈 수 없겠습니까? 누추한 방이지만 들어와유 하고 가시오. 소금 장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세간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봉단방에 가물거리는 호롱불이 하나 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늙은 것이 홀로 사니 저녁 대접도 할 수 없구려. 오늘 밤만 유하시고 내일은 다른 마을로 가서 요기하시오. 소금 장수는 몹시 배가 고팠지만 주인이 밥이 없다는 데는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인사치레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나누다가 이 마을이 어째서 쑥대밭이 되었는지 한마디 물었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 어떻게 이 마을을 아시오? 십여 년 전에 이 마을을 지난 적이 있었습니다. 십여 년 전이라. 소금 장수는 십여 년 전에 해골 하나를 이 마을 언덕에 버리고 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자코 듣고 있던 호호백발 할머니는 소금 장수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머리에 쓴 하얀 백발 머리따발을 소금 장수 앞에 휙 집어던졌습니다. 네 이놈 나를 보아라. 내 놈을 여기서 십여 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소금 장수는 그제서야 할머니가 자신이 버리고 간 십여 년 전의 해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금 장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해가 솟아오르자 간밤에 오두막집은 간 곳이 없고 하얗게 바른 해골 옆에 죽 늙은이 하나가 죽어 넘어져 있었습니다. 죽 늙은이는 물론 소금 장수였지요. 고수리란 뜻은 이렇게 내려온 이야기랍니다. 오늘의 동화 우랑색시. 옛날 어느 동네에 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형제도 없었어요. 혼자 사는 가난뱅이 총각은 늦도록 장가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느 좋은 봄날이었어요. 들판에 나가 밭을 갈다 보니 총각은 절로 신세 타령이 나왔습니다. 이 밭을 갈아 곡식을 거두면 누구랑 먹고 살고. 어디에서인지 예쁜 처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랑 먹고 살지. 들판에는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디서 누가 대답을 하나 하고 총각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사람의 그림자라곤 보이지 않았습니다. 밭을 갈며 총각은
다시 한번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이 밭을 갈아 곡식을 거두면 누구랑 먹고 살고? 나랑 먹고 살지. 예쁜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총각은 소리 나던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밭 두렁에는 커다란 우렁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쁜 처녀 목소리로 대답한 것이 이 우렁이는 아닐 테지. 총각이 중얼거리자 우렁이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쁜 목소리로 말하는 건 저여요. 저를 집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별 신기한 우렁이도 다 있네. 총각이 한마디 했습니다.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꼭이요. 우렁이도 한마디 했습니다. 밭일이 끝나자 총각은 우렁이가 바라던 대로 우렁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총각은 일찍 일어나 밥을 지으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차려놓았는지 부뚜막에 밥상이 놓여있고 상 위에는 맛깔스러운 반찬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이 총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더운 밥 한 상을 잘 먹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밭을 가며 생각하니 밥상을 차려놓은 이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총각은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총각은 부엌문을 열었습니다. 부뚜막에는 또 하얀 쌀밥 한 상이 잘 차려져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참이라 뚝딱 먹어치우고 밭으로 나갔지만 누가 밥상을 차려놓았는지 궁금해 총각은 밭일을 대충대충 해치우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도 부뚜막에는 밥 한 상이 차려져 있고 깨끗이 빨아 손질한 바지와 저고리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총각이 혼자 살 때와는 달리 집안에는 사람의 온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밥을 먹으며 곰곰이 생각하니 아무래도 우렁이의 짓인 것 같았습니다. 말을 하는 우렁이라서 처음부터 범상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손도 발도 없는 우렁이가 밥을 짓고 빨래를 했으리라곤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깨어서 총각은 가만히 부엌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부뚜막에서는 예쁜 색시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이 선녀 같은 색시가 어디로 사라지는지 숨을 죽이고 살펴보았습니다. 밥상을 다 차린 뒤 색시는 우렁이 집이 담긴 물동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총각은 밭으로 일하는 척하고 뒤곁에 숨었습니다. 술참 때쯤 예쁜 색시는 물동이에서 나오더니 집안을 청소하고 물을 깃고 바삐 빨래를 한 다음 밥상을 차렸습니다. 총각은 색시를 와라 껴안았습니다. 색시는 깜짝 놀라며 애원했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답니다. 총각은 더욱 힘있게 색시를 껴안았습니다. 서방님이 놓아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서방님의 안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저는 서방님을 떠나야 합니다. 총각은 예쁜 색시가 안악이 되어준다는 말에 너무 기쁜 나머지 우렁이 색시가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우렁이 색시는 총각의 안악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총각 내 살림은 불일 듯 날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지요. 총각은 예쁜 색시와 좋은 집에 하인까지 거느리고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밭일을 하며 신세 타령을 하던 지난 날과는 아주 다른 삶이었습니다. 총각이 예쁜 색시와 좋은 집에 하인까지 거느리고 산다는 소문은 마을에서 마을로 퍼지고 궁중궁궐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다른 이야기보다 총각의 색시가 절세 미인이라는 소문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절세 미인이라면 어디 한번 보고 싶은걸. 말을 하고 나니 임금님은 색시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말려도 듣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신하들은 임금님을 모시고 총각이 산다는 마을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임금님은 사냥하는 척 하다가 목이 마르다며 총각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총각의 색시는 부엌에서 마당으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임금님의 눈이 색시의 눈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절세 미인이라고 하니 양귀비의 먼 친척쯤 되려니 생각했는데 양귀비보다 나으면 낫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순간 나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임금님은 우렁이 색시의 남편을 불렀습니다. 나는 내 아낙을 대궐로 데려가고 싶다. 허나 그렇게 말하면 너는 싫다고 하겠지. 그러니 너와 내가 내기를 하자. 네가 이기면 나라의 절반을 너에게 줄 것이요. 내가 이긴다면 아낙을 나에게 주어야 한다. 임금님은 건너편 산의 나무를 누가 많이 베는지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우렁이 서방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드커니 임금님의 말을 듣고 있다가 그대로 물러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렁이 서방은 몸져 누워 눈물만 흘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임금님이야 신하도 많고 병정도 많아 건너편 산의 나무를 하룻밤 하루낮에 다 벨 수 있겠지만 두 주먹밖에 없는 우렁이 서방이야 몇 그루나 베겠습니까? 병이나 들어 눕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남편이 며칠째 누워 신음해도 우렁이 색시는 근심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나무 베기 내기를 할 날이 며칠밖에 안 남았을 때야 우렁이 색시는 편지를 한 장 써가지고 와서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누워있지만 말고 일어나셔요. 일어나서 뭘 해? 난 다 끝났어.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 있으니 어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세요. 우렁이 색시는 써온 편지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강으로 가세요. 그리고 이 반지에 편지를 끼워 강물에 던지세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생길 거예요. 우렁이 색시는 손가락에 낀 반지를 뽑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우렁이 서방은 미심쩍기는 했지만 달리 방도가 없는 터라 안하기 시키는 대로 강으로 나갔습니다. 우렁이 서방은 푸른 물이 굽이치며 흘러가는 강심으로 편지를 반지에 끼워 힘껏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갈라지며 넓은 길이 열렸습니다. 우렁이 서방은 그 길을 따라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를 갔을까요? 으리으리한 대문이 나타나고 대문 안에서 문지기가 나왔습니다. 문지기는 정중하게 우렁이 서방을 용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용궁의 높은 자리에는 금빛 찬란한 관을 쓴 용왕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렁이 서방은 용왕님 앞에 끌어 엎드려 큰 절을 올렸지요. 네가 우렁이 서방이냐? 네, 편지를 잘 읽었다. 내 딸에게 잘해준다니 고맙기 그지없구나. 조롱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네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용왕에게 조롱박을 받은 우렁이 서방은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윽고 임금님과 우렁이 서방의 나무배기 하는 날이 왔습니다. 임금님은 수백 명의 병정들과 신하들을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우렁이 서방은 조롱박만 차고 혼자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렁이 서방은 조롱박 뚜껑을 가만히 열었습니다. 조롱박 속에서 바늘만큼이나 작은 사람들이 손에 도끼를 들고 끝없이 줄을 지어 나왔습니다. 작은 사람들은 작은 톱으로 쓱싹쓱싹 나무를 뱉습니다. 순식간에 나무들을 모두 베어놓고 작은 사람들은 조롱박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임금님의 병정들과 신하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나무를 베었건만 우렁이 서방이 벤 나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이 우렁이 서방에게 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렁이 서방에게 진 것이 분하기도 하고 우렁이 색시가 탐이 나서 또 내기를 걸었습니다. 이번 내기는 누가 말을 타고 빨리 달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나라 안에서 제일 말을 잘 타는 말타기 선수였습니다. 또 임금님의 말도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천리마였습니다. 우렁이 서방은 또 낭패였지요. 우렁이 서방은 말을 타본 적도 없고 말 한 필도 없었습니다. 걱정스런 얼굴로 우렁이 서방이 집으로 돌아오자 색시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서방님은 조롱박이 있잖아요. 우렁이 서방은 색시의 말을 듣고 비로소 마음을 놓고 잠을 잤습니다. 드디어 임금님과 우렁이 서방이 달리기 내기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임금님은 천리마를 타고 강가에 나타났습니다. 우렁이 서방은 조롱박에서 나온 비로 먹은 조랑마를 타고 강가로 나갔지요. 사람들은 우렁이 서방이 이제 색시를 잃고 마는가 보다고 수근거렸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임금님과 우렁이 서방은 말을 달려나갔습니다. 임금님의 천리마가 조랑마를 인해 앞질러 나갔습니다. 구경꾼들은 손에 땀을 쥐고 침을 삼키며 두 마리의 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어느새 비로 먹은 조랑말이 임금님의 천리말을 앞질러 달려가더니 까맣게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뒤처진 임금님은 천리마의 갈기에 채찍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천리마가 아무리 달려도 앞서 달려간 비로 먹은 조랑말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내기에서도 우렁이 서방이 이겼습니다. 임금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임금님은 세상에 태어나 누구에게도 저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렁이 서방에게는 두 번씩이나 참패를 당했으니 화가 날 밖에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세 번째 내기를 걸었습니다. 네가 다시 한 번 더 이기면 나라를 모두 너에게 주겠다. 만약 네가 지면 네 안악은 물론이고 너의 목숨까지 나에게 주어야 한다. 세 번째 내기는 배타기였습니다. 우렁이 서방은 조롱박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금님은 나라에서 제일 튼튼하고 좋은 배를 구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렁이 서방은 조롱박에서 나온 조그만 배를 가지고 왔지요. 임금님의 튼튼하고 커다란 배와 나란히 떠있는 우렁이 서방의 배는 마치 가랑잎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달리기 시작하자 조그만 배는 나는 듯 앞서더니 금세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임금님과 신하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노를 너무 힘껏 저은 바람에 노가 부러지고 마침내는 배까지 뒤집혀 임금님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 우렁이 서방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그야 물론 나라를 얻게 되었지요. 우렁이 서방은 의기양양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렁이 서방은 대문을 힘껏 열었어요. 우렁이 서방은 색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색시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방에도 없고 부엌에도 없고 뒷곁에도 없었지요. 울며 불며 몇 날 며칠을 찾았건만 색시의 모습은 영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렁이 서방은 때가 다 차지 않아서 언젠가는 서방님의 곁을 떠나야 한다던 우렁이 색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렁이 서방은 그제야 제 색시가 영영 가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우렁이 서방은 자기의 성급함을 깊이 뉘우쳤지만 뉘우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렁이 서방은 임금님의 자리에 오른 뒤 매사에 성급한 성미를 죽이고 지혜롭고 너그럽게 백성을 다스려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남들이 잠든 밤이면 가끔 조롱박을 꺼내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렁이 색시는 다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남들이 모두 잠든 밤이면 아무도 몰래 조롱박 속을 들여다보며 우렁이 색시를 불러보곤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쥐의 신랑 찾기. 옛날 옛적 미얀마의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처녀지가 살았어요. 처녀지의 눈은 머루처럼 까맣고 털은 반지르르 윤이 났답니다. 온 마을의 총각 쥐들이 앞다투어 결혼하자고 몰려왔어요. 아름다운 처녀지와 결혼할 수만 있다면 쌀이든 보석이든 아낌없이 바치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아빠 쥐는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내 딸은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러니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신랑과 짝지어 줄 거야. 당신 말이 옳아요. 엄마 쥐도 맞장구를 쳤어요. 마침내 쥐 부부는 짐을 꾸려 먼 길을 떠났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랑감을 찾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쥐 부부는 제일 먼저 해를 찾아갔어요. 해님, 해님은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분이시니 제 딸과 결혼해 주십시오. 글쎄, 내가 대단한 건 사실이지만 나도 당할 수 없는 게 있거든. 그게 누구죠? 아빠지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구름이란다. 구름이 가리면 나도 어쩔 수가 없거든. 쥐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구름을 찾아 길을 나섰어요.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힘들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신랑감을 찾을 수만 있다면요. 해가 지는 서쪽으로 사흘을 걷고 걸었어요. 마침내 쥐 부부는 구름을 만나게 되었지요. 하지만 쥐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구름은 얼굴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분명 해보다는 세지. 하지만 나는 바람한테 쫓겨다니는 걸.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요. 엄마쥐가 실망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아빠쥐가 엄마쥐를 달랬어요.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요. 이게 모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을 위한 일이니까. 그래서 쥐 부부는 구름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바람을 찾아 길을 떠났답니다. 깊고 울창한 숲을 열흘이나 헤맨 끝에 쥐 부부는 겨우 바람을 찾아냈어요. 바람님, 제 딸과 결혼해 주세요. 아빠 쥐가 말했지요. 나도 아름다운 처녀쥐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100년 동안 애를 썼는데도 언덕 위에 있는 저 소나무를 넘어뜨릴 수 없었는걸. 바람은 부끄러워하며 얼른 나무 사이로 숨었어요. 쥐 부부는 더 묻지 못하고 소나무가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해보다 구름보다 바람보다 힘이 세다면 소나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랑감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소나무도 자신 없는 목소리로 겨우 이렇게 말하지 뭐예요. 사실은 저 아래 사는 황소란 놈이 저녁마다 나한테 와서 뿔을 갈거든. 그런데요. 너무나 지치고 힘든 얼굴로 엄마지가 물었어요. 황소가 뿔을 비벼대면 아무리 강한 나무도 견디지 못해. 그러니 튼튼한 뿔을 가진 황소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신랑감이 아닐까? 그럴싸하다고 여긴 쥐 부부는 황소를 찾아 얼른 언덕을 내려갔어요. 황소님, 소나무님이 황소님을 두려워하니 황소님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분이시겠죠? 기대에 찬 목소리로 아빠지가 물었어요. 하지만 황소는 한숨을 쉬며 풀밭에 엎드렸어요. 물론 내 뿔은 세상에서 제일 세지. 하지만 목에 걸린 밧줄만은 아무리 해도 끊을 수가 없더군. 그러니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건 밧줄이 아니겠어? 그런데 밧줄에게 물으니 밧줄도 고개를 설레설레 젓지 뭐해요. 고맙지만 나보다 센 놈이 하나 있어. 해님보다 구름님보다 바람님보다 소나무님보다 황소님보다 밧줄님보다 더 세다고요? 도대체 그렇게 강한 분이 누굽니까? 화가 난 아빠가 다시 물었지요. 밤마다 나를 갈가대는 총각쥐라네. 총각쥐의 이빨만큼 강한 건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마침내 쥐 부부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신랑감을 찾아낸 거예요. 쥐 부부는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모든 총각쥐 가운데 가장 힘세고 용감한 총각쥐를 찾았지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처녀쥐는 그 총각쥐와 결혼을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가장 아름다운 것. 옛날 옛날 네덜란드의 아름다운 바닷가에 한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에는 보석과 옷감을 잔뜩 실은 배가 날마다 바쁘게 드나들었어요. 해가 진 뒤에도 불빛이 반짝거리며 도시를 밝게 비추고 있었답니다. 이 도시에서 제일 가는 부자는 어느 젊고 멋진 부인이었어요. 부인의 남편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아주 많은 재산을 남겨주었거든요. 부인은 도시에서 제일 큰 집에 살았어요. 부족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런데 도시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도 바로 이 부인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사실 부인은 별로 행복하지 않았답니다. 장미꽃이 가득한 뜰을 걸으면서도 값비싼 은 그릇에 담긴 수프를 먹으면서도 부인은 휴 하고 한숨을 쉬고는 했답니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부인은 궁금해서 병이 생길 것 같았어요. 마침내 부인은 지혜로운 선장을 찾아갔답니다. 내 배 가운데 제일 훌륭한 배를 드릴 테니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다녀와 주세요. 부인의 배에는 금빛 나는 돛이 달려 있었어요.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좋아요. 그 대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배에 가득 싣고 돌아와야 해요. 지혜로운 선장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3년 안에 돌아오겠습니다. 선장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기 위해 금빛돛이 펄럭이는 배를 타고 멀리 떠났어요. 사람들은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선장과 금빛 배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금빛 배가 무엇을 싣고 돌아올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 약속한 3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부인은 백마가 끄는 화려한 마차를 타고 날마다 바닷가로 나갔답니다.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부인은 누구보다 먼저 선장이 싣고 오는 보물을 보고 싶었어요. 마침내 배가 바닷가에 닿았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던 돛은 낡고 색도 바랬어요. 선장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늘어 있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느라고 바닷길로 세상을 서너 바퀴나 돌았거든요. 부인은 얼른 배 위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래, 무엇을 가져왔나요? 세상의 보물을 모두 보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선장의 말에 모여든 사람들이 실망해서 웅성거렸어요. 선장은 말을 계속했어요. 마침내 포기하고 어느 곳에 닿았을 때 드넓게 펼쳐진 밀밭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빵을 주는 이 곡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요. 부인은 기가 막혀서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이까진 밀 이삭을 가져오려고 온 세상을 돌아다녔단 말인가요? 부인은 화가 잔뜩 나서 하인들에게 소리쳤어요. 저 밀 부대를 몽땅 바닷속에 던져라. 그때 선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인, 이 곡식은 신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부인도 언제 가난해질지 모릅니다. 그러자 부인은 소리 높여 웃었어요. 그러더니 끼고 있던 보석 반지를 빼서 바닷속으로 휙 던져버렸답니다. 저 반지를 도로 가져올 수 있나요? 선장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뽐내기를 좋아하는 부인이 말했어요. 내가 가난해진다는 것도 이처럼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인은 고개를 꼿꼿이 치켜들고 하인들과 함께 그 배를 떠났어요. 그 뒤 부인은 바닷속에 밀어넣은 밀 부대와 금빛 배의 선장을 모두 잊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저녁에 먹을 생선을 자르다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부인이 바닷속에 던졌던 보석 반지가 생선의 뱃속에서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폭풍이 몰아쳤어요. 천장에 매달린 등불이 떨어질 것처럼 마구 흔들렸지요. 조마조마한 밤이 가고 날이 밝았어요. 하인이 달려와 말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배가 가라앉았답니다. 보석을 가득 실은 부인의 배가 폭풍 때문에 바닷속에 가라앉았던 거예요. 이 일로 부인은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답니다. 부인은 할 수 없이 큰 집을 팔아 빚을 갚았어요. 부인은 이제 도시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자 친구들도 하나둘 부인 곁을 떠났답니다. 부인은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거리를 헤매고 다녔어요. 버려진 배 위에서 잠을 자고 은수저 대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부인은 이제 젊지도 아름답지도 않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부인은 슬픈 얼굴로 쓸쓸히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해가 저물어 갈 때쯤 밀 부대를 버렸던 바닷가로 오게 되었지요. 바다는 어느새 흙으로 메워져 있었고 황금빛 물결이 출렁이고 있었어요. 밀 이삭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 정말 아름답구나.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제야 비로소 부인의 눈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보였답니다. 그것은 바로 눈부시게 물결치는 밀 이삭이었지요. 오늘의 동화 메아리 산. 옛날 아주 먼 옛날 늑대를 섬기는 작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의 임금님은 무척 욕심이 많았어요. 내 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돈 많은 사람과 결혼시킬 거야. 임금님은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공주는 정말 아리따웠어요. 누구든지 공주를 보면 첫눈에 반했지요. 어여쁜 공주님, 저와 결혼해 주세요. 힘세고 돈 많은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찾아왔어요. 하지만 공주는 꼭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답니다. 어느 날 나라 안에 젊은이들과 아가씨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나도 밖에 나가고 싶어. 공주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돼요. 임금님이 아시면 큰일 나요. 시녀가 말렸지만 공주는 고집을 부렸어요. 괜찮아. 몰래 나갔다 올게. 사실 이날은 아주 특별했어요. 신랑감과 신부감을 고르는 날이었거든요. 아가씨들이 말을 타고 달려가면 젊은이들이 뒤쫓아가서 마음에 드는 아가씨 뺨에 입을 맞추면 둘은 결혼할 수 있었답니다. 재밌겠다. 나도 말 타고 달릴래. 안 돼요. 임금님께 들키면 어떡해요? 괜찮아. 내 말이 얼마나 빠른데. 다른 사람에게 잡힐 리 없잖아. 아바마마도 모르실 거야. 공주는 앞장서서 빠르게 달렸어요. 봐, 아무도 날 따라잡지 못할걸. 그때 한 젊은이가 바람처럼 달려왔어요. 젊은이는 공주 뺨에 입을 쭉 맞췄지요. 당신은 누구죠? 공주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저는 사냥꾼이랍니다. 사냥꾼은 공주에게 예쁜 꽃을 바쳤어요. 공주는 씩씩한 사냥꾼이 마음에 들었지요. 그래서 사냥꾼이 준 꽃을 받았답니다. 와, 사냥꾼은 정말 좋겠는걸. 글쎄 말이야, 이거 참 부럽구먼. 사람들이 시끌시끌하게 떠들자 무슨 일인가 싶어 임금님이 밖으로 나왔어요. 아니 얘야,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임금님은 꽃을 든 공주를 보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아바마마, 저도 말 달리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냥꾼이 제 말을 따라잡았어요. 뭐야? 그래서 보잘것없는 사냥꾼과 결혼이라도 하겠다고? 임금님은 불같이 화를 내고는 사냥꾼을 당장 내쫓았어요. 그날 밤 공주는 살그머니 밖으로 나와 사냥꾼이 있는 산으로 갔어요. 사냥꾼은 모닥불을 활활 피우고 공주에게 포근한 천을 둘러주었지요. 산에 혼자 살면 외롭지 않나요? 저에게는 동물 친구들이 많답니다. 이 독수리는 누구보다 친한 친구이고요.
어느새 동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그 뒤 둘은 밤마다 몰래 만났답니다. 그러다가 그만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임금님이 알아채고 말았어요. 사냥꾼을 산 꼭대기 나무에 묶어라. 공주가 결혼할 때까지 풀어주면 안 된다는 명도 함께 하였지요. 임금님이 무섭게 호통을 쳤어요. 사냥꾼은 곧 병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아바마마, 사냥꾼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사냥꾼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어허, 말도 안 되는 소리. 가난한 사냥꾼일랑 싹 잊어버려라. 때마침 마음씨 고약한 이웃나라 왕자가 공주와 결혼하겠다고 나섰어요. 임금님은 무릎을 치며 기뻐했지요. 사냥꾼보다야 왕자가 훨씬 낫지. 임금님은 곧바로 공주를 결혼시키기로 했어요. 시녀들은 양고기를 꼬치에 꿰어 지글지글 굽고 고소한 빵도 납작납작 먹기 좋게 만들었어요. 그동안 다른 시녀들은 공주를 예쁘게 꾸몄지요. 빨갛고 보들보들한 비단 옷도 입히고 반짝반짝 빛나는 은팔찌도 채우고 장식이 주렁주렁 달린 모자까지 씌웠답니다.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구나. 임금님과 왕비님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드디어 결혼잔치가 열렸어요. 공주는 사냥꾼이 준 천을 어루만지며 서럽게 울었어요. 호수처럼 파란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요. 뚝 그치지 못하겠니. 임금님이 소리를 버럭 질러도 왕비님이 줄곧 눈물을 닦아줘도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정말 누가 마법이라도 부린 것일까요? 눈물이 폭포처럼 콸콸 쏟아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들을 덮쳤어요. 금세 온 나라가 눈물에 잠겼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커다란 호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즈음 사냥꾼은 나무에 꽁꽁 묶여 있었어요. 지금 공주님의 결혼잔치가 열리고 있대. 그게 정말이야? 우리도 어서 가보자. 사냥꾼을 지키던 병사들이 신나게 떠들며 산을 내려갔어요. 공주님이 결혼을 한다고? 사냥꾼은 얼른 휘파람을 불었어요. 그러자 독수리가 날아와 부리로 밧줄을 끊었지요. 사냥꾼은 불이 났게 산 아래로 달려갔어요. 놀랍게도 산 아래에는 넘실넘실 물결치는 호수만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사냥꾼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호수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사냥꾼님! 물결 위로 공주의 모습이 아른아른 비쳤습니다. 아, 공주님이 호수가 되었구나. 사냥꾼은 슬퍼하며 신에게 기도했어요. 공주님과 언제까지나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갑자기 사냥꾼의 몸이 쑥쑥 자라났어요. 그러더니 커다란 산이 되었지요. 공주님, 바람이 불자 메아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지금도 눈물 호수와 메아리 산에 가면 서로를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온대요.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바람이 전해주는 슬픈 메아리가 들리는 듯하지 않나요? 오늘의 동화, 아름다운 노랫소리. 아주 먼 옛날 작은 마을에 와니라는 아가씨가 살았어요. 와니는 혼자 외롭게 살면서 온종일 힘들게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저녁마다 산에 올라가 정성껏 기도를 했지요. 산신령님, 부디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추장이 찾아왔어요. 와니, 열심히 사는 내 모습이 참 기특하구나.
이 호리병박 씨앗을 선물로 주마. 추장은 납작납작한 씨앗을 한 움큼 건넸어요. 씨앗이 자라면 좋은 일이 생길 게다. 정말 고맙습니다, 추장님. 완이는 기뻐하며 씨앗을 받았어요. 완이는 정성껏 호리병박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바로 푸릇한 싹이 쏙쏙 올라왔어요. 다음 날에는 새하얀 꽃이 활짝 피어났지요. 그 다음 날에는 탐스러운 호리병박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답니다. 완이는 둥글둥글 예쁜 열매를 하나 골라 따끈따끈한 아궁이 옆에 두었어요. 여기 두면 열매가 빨리 마를 거야. 그럼 바가지를 만들어 장에 내다 팔아야지. 그런 뒤에 완이는 밭일을 하러 갔어요. 그 사이 집에서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눈이 반짝, 코가 오뚝, 입이 방긋, 팔다리가 쑥쑥, 호리병박 덩굴에 주렁주렁 달린 열매가 순식간에 귀여운 아이들로 바뀌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아궁이 옆에 있던 열매까지 방글방글 웃는 아이로 바뀌었어요. 그러자 지붕이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지요. 어서 어서 우리를 지붕에서 내려줘 하면서 말이에요. 아궁이 옆에 서 있던 키테테는 아이들이 땅으로 내려오게 도왔어요. 아이들은 힘차게 마당을 뛰어다녔어요. 그러더니 곧 집안일을 시작했지요. 키테테는 그저 방글방글 웃고만 있었어요. 아궁이 불에 급히 말려서인지 느릿느릿 움직이는 데다가 일도 서툴렀거든요. 아이들은 즐겁게 일했어요. 키테테는 삐리리 풀삐리를 불고 있다가 일을 끝낸 아이들을 지붕에 다시 올려주었어요. 자, 다시 동글동글 예쁜 열매가 되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던 완이는 이웃집 여자를 만났어요. 그 집 마당에 아이들이 뛰어다니던데요. 그럴 리가요. 잘못 봤겠죠. 완이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어요. 하지만 조금 뒤 완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누가 이렇게 청소랑 요리를 해놓은 거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인지 꼭 알아내고 말 테야. 완이는 일하러 가는 척 하다가 나무 뒤에 살짝 숨었어요. 얼마 뒤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호리병박 아이들은 여느 때처럼 신나게 일을 했답니다. 아이들은 집안일을 마치자 다시 열매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완이가 뛰쳐나오며 소리쳤어요. 잠깐만 얘들아, 나랑 같이 살자. 아이들이 방긋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엄마. 완이는 아이들을 와락 끌어안았답니다. 부지런한 아이들 덕분에 완이는 부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재산만큼 욕심도 늘어났지요. 어느 날 완이는 키테테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 바람에 값비싼 물독이 와장창 깨졌지요. 아, 아까워. 이 말썽쟁이야. 온종일 뿔피리를 불어대며 놀기만 하더니 너 같은 애는 다시 호리병박 열매나 돼버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키테테가 사라졌어요. 바닥에는 호리병박 열매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오, 맙소사, 이를 어떻게? 완이가 허둥지둥 마당으로 나가보니 다른 아이들도 모두 열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완이는 열매를 꼭 끌어안고 엉엉 울었답니다. 키테테 미안해. 산신령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보게 겨워 못된 마음을 먹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사랑하는 아이들을 돌려주세요. 와니는 빌고 또 빌었어요. 그때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키테테, 귀염둥이 키테테, 엄마가 슬퍼하고 있어. 그러니 어서 어서 사람이 되렴. 어느새 호리병방 열매들이 아이들로 되돌아와 있었어요. 와니의 품에 안겨있던 키테테도 눈을 반짝 떴답니다. 다시 아침이 밝았어요. 삐리리 불피리를 부는 키테테, 즐겁게 이를 돕는 아이들. 와니는 날마다 정성껏 기도했어요. 산신령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와니와 호리병박 아이들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지구에 온 사람들. 아득한 옛날, 사람들은 달에서 살았어요. 지구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지요. 어느 날 카요나가 동생에게 말했어요. 아름이, 지구는 어떤 곳일까? 글쎄, 뒤죽박죽 어수선할 것 같아. 빛깔도 알록달록 어지럽잖아. 뒤죽박죽이라 재미있을지도 몰라. 여기는 너무 조용하고 심심하잖니. 카요나는 두 손을 모아 하늘로 뻗었어요. 신이여,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부디 지구로 가는 길을 내주세요. 그러자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지구로 스르르 뻗어가지 뭐예요. 카요나는 웃으며 이웃들을 불렀어요. 모두 나와보세요. 구름다리가 생겼어요. 사람들은 무척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이렇게 커다란 다리는 처음 봐. 와, 부드럽고 폭신폭신하네. 그렇죠. 우리 이 다리를 건너서 지구로 가요. 카요나의 말에 사람들이 머뭇거리며 물었어요. 하지만 지구가 이상한 곳이면 어떡해? 다시 달로 돌아오면 되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구름 다리에 올랐어요. 손에 손을 잡고 폴짝폴짝 지구로 건너갔답니다. 와, 지구는 정말 아름답구나. 사람들은 구름 다리 끝을 나무에 묶고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둘러보았어요. 저 새소리 들려? 참 예쁘기도 하지. 향긋한 꽃냄새 좀 맡아봐.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덧 한낮이 되었어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죠. 사람들은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만 달로 돌아가자. 여긴 다음에 또 놀러오면 되잖아. 아루미가 카요나에게 칭얼거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이거 참 맛있게 생겼는걸. 장난꾸러기 맥이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더니 구름다리를 덥석 베어물었어요. 그 바람에 구름다리가 뚝 끊어졌지요. 아이고, 큰일 났네. 신이여, 구름다리를 다시 내려주세요.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기도했어요. 하지만 구름다리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 대신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어요. 곧 후드득 후드득 빗방울이 떨어졌지요. 아, 목마르던 참에 잘 됐다. 사람들은 꼴깍꼴깍 빗방울을 받아 마셨어요. 그런데 비는 좀처럼 그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오들오들 떨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 춥고 배고프고 이게 웬 고생이람. 비가 그치면 어서 먹을 걸 찾아봐요. 이튿날 아침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 나섰어요. 카요나와 아루미도 들판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지요. 그러다 배가 불룩한 맥을 보았어요. 안녕, 어디로 가야 먹을 게 있니? 맥은 힐끔 쳐다볼 뿐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둘은 맥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맥은 둘을 쉽게 따돌렸지요.
그때 딱따구리가 곁에 와서 물었어요. 너희들 여기서 뭐하니? 맥을 뒤쫓고 있는데 놓쳐버렸어. 그런 일은 나한테 맡겨. 딱따구리는 금세 맥을 찾았어요. 하지만 심술궂은 준 맥은 나무 주위를 빙빙 돌았지요. 아, 어지러워. 눈앞이 뱅글뱅글 도네. 따라 돌던 딱따구리는 땅에 곤두박질 쳤답니다. 카유나는 곰곰이 생각하다 제규어에게 갔어요. 맥을 찾아서 먹을 게 어디 있는지 좀 알아봐줘. 아루미도 제규어를 살살 달랬어요. 부탁해. 세상에 너보다 빠른 동물은 없을 거야. 제규어가 머리를 꼿꼿이 들고 말했어요. 날 멋지게 꾸며주면 부탁을 들어줄게. 카유나와 아루미는 까만 씨앗에서 짜낸 물감으로 제규어의 몸에 예쁜 무늬를 그려주었어요. 마음에 드는걸. 그럼 맥을 찾아볼까? 제규어가 앞장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카유나와 아루미는 사람들과 함께 뒤쫓았지요. 제규어의 발바닥에도 까만 물감을 칠한 덕분에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답니다. 마침내 제규어가 맥을 찾아냈어요. 먹을 게 어디 있는지 당장 털어놔. 제규어가 무섭게 으르렁거리자 맥이 언덕 위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가리켰어요. 나무에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지요. 와,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 사람들은 과일을 먹고 또 먹었어요. 신이여, 먹을 거리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기도했어요. 그러자 우렁우렁 큰 소리가 울렸어요. 저 나뭇가지들을 베어 땅에 심어라. 사람들은 서둘러 돌돕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지들을 베어 정성껏 심었지요.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땅에 심은 가지들이 쑥쑥 자라서 어느새 키 큰 과일나무들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노래하고 춤추며 신에게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지구에 머물러 살았다고 해요. 지구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보금자리니까요. 하지만 가끔 달이 그리워지기도 했어요. 그럴 때는 밤하늘에 빛나는 달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코코넛 이야기. 옛날 옛적 바다 한가운데에 섬나라가 있었어요. 섬나라에는 리나라는 예쁜 아가씨가 살았지요. 리나는 강에서 찰박찰박 헤엄치기를 좋아했어요. 어느 날 리나가 강에서 헤엄을 치는데 커다란 뱀장어가 나타났어요. 뱀장어는 꼬리로 리나의 다리를 톡톡 쳤지요. 리나는 물 밖으로 후다닥 뛰쳐나왔어요. 커다란 뱀장어는 머리를 쑥 내밀었다가 천천히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뒤로 커다란 뱀장어는 리나가 헤엄치는 강에 곧잘 나타났어요. 그리고 리나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지요. 나랑 같이 놀고 싶다는 거지? 이제 리나는 커다란 뱀장어가 무섭지 않았어요. 둘은 친구처럼 사이좋게 어울려 놀았답니다. 햇볕이 따사로운 어느 날 리나는 강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커다란 뱀장어가 갑자기 물 위로 솟구쳐 오르더니 땅에 뚝 떨어지지 뭐예요. 어머, 어쩌면 좋아. 리나는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놀랍게도 커다란 뱀장어는 멋진 젊은이로 바뀌었답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걸까? 리나는 눈을 꼭 감았다가 떴어요. 리나, 놀랄 것 없어요. 난 뱀장어를 지키는 신 투나예요. 당신이 좋아서 이렇게 나타난 거랍니다. 투나는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리나의 손을 꼭 잡았지요. 리나도 금세 투나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둘은 날마다 꼭 붙어 다녔지요. 하지만 해가 지면 투나는 뱀장어가 되어 강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함께 있고 싶지만 어쩔 수 없군요. 둘은 몹시 아쉬워하며 헤어지곤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투나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투나,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날 잊은 건가요? 제발 내 앞에 다시 나타나줘요. 리나는 눈물을 흘리며 투나를 기다렸어요. 어느 날 마침 투나가 나타났어요. 리나, 많이 기다렸죠? 정말 미안해요. 내가 뱀장어를 잘 돌보지 않아서 다른 신들의 노여움을 샀지 뭐해요. 오늘 밤 신들이 거센 비바람을 일으킬 텐데 내 목숨을 바치면 비바람이 그칠 거예요. 그러니 리나, 당신이 그 일을 해줘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리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투나는 리나를 달랬어요. 내가 죽으면 땅에 묻어줘요. 그 자리에서 내가 남기는 선물이 자라날 거예요. 투나, 난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하늘은 아직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리나의 마음은 먹구름이 낀 듯 어둡기만 했어요. 그날 밤 거센 비바람이 불어닥쳤어요. 강물은 섬나라를 휩쓸어버릴 듯 마구 출렁거렸지요. 그때 투나가 물살을 헤치고 나타났어요. 싫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리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어요. 투나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리나, 부디 용기를 내요. 물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야지요. 어서요. 리나는 마지막으로 투나를 꼭 끌어안았어요. 안녕, 투나.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마침내 리나가 투나의 말대로 하자 거짓말처럼 비바람이 멎었답니다. 리나는 햇볕이 잘 드는 땅에 투나를 고이고이 묻었어요. 그러자 얼마 뒤 푸릇푸릇한 새싹이 돋아났어요. 새싹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 커다란 나무가 되었어요. 며칠 뒤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지요. 리나는 잘 익은 열매를 하나 땄어요. 하얀 속살은 고소하고 찰랑이는 집은 무척 시원했어요. 투나,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다니 정말 고마워요. 리나는 열매를 한가득 따서 섬나라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투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이 열매는 신이 준 선물이라네. 맛있게 먹고 기름도 잘 수 있으니 정말 신의 특별한 선물이 맞는군 그래. 섬나라 사람들은 이 열매를 코코넛이라고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화 신기한 옹달샘. 옛날 어느 마을에 박씨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음씨가 착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게다가 집안 형편도 넉넉지 않아 힘들게 나무를 베어 살림을 꾸려가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할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베러 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베고 쉬고 있는데 찌찌베베 찌비베베 하고 어디선가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디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까? 할아버지는 나무를 한짐 실은 지게를 지고 새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자세히 보니 며칠 전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고쳐준 새였지 뭐예요. 반갑다, 예쁜 새야. 다친 다리가 다 나은 모양이로구나. 새는 할아버지한테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듯이 나뭇가지에서 파닥파닥 날개짓을 하더니 포르릉 날아올랐어요. 나더러 따라오라는 거냐? 할아버지는 지게를 내려놓고 헐레벌떡 새를 쫓아갔답니다.
숨을 헉헉거리며 새를 따라가던 할아버지는 옹달샘을 발견했어요. 땀도 나고 목도 마른데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할아버지는 입을 대고 옹달샘 물을 꿀꺽꿀꺽 두 모금 마셨어요. 샘물은 맑고 시원해서 맛이 무척 좋았지요. 물을 마신 다음 푸아푸아 세수를 하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답니다. 왜 놀랬느냐고요? 옹달샘 물을 두 모금 마신 할아버지의 몸이 변해서 깜짝 놀란 거지요. 지쳐 뻐근한 몸에 힘이 펄펄 솟고 팔다리의 근육도 팽팽해졌어요. 할아버지는 옹달샘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지요. 어라? 옹달샘에 비친 얼굴을 본 할아버지는 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고요? 옹달샘에 비친 모습은 이마에 주름이 쫙 펴지고 허연 머리카락과 수염이 새카맣게 변한 건강한 청년이었던 거예요. 거참 신기하네. 새가 다리를 고쳐준 할아버지한테 은혜를 갚으려고 젊어지는 옹달샘이 있는 곳을 알려준 거랍니다. 할아버지는 나무를 실은 무거운 지게를 지고 집까지 단숨에 달려왔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여보, 할멈, 할멈 나왔소. 할아버지가 부르자 부엌에서 나온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할아버지는 없고 어느 한 청년이 서 있었거든요. 니시요? 할멈 나요? 나 몰라보겠소? 아니, 영감,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젊어진 할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으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바로 할머니를 데려가 옹달샘 물을 마시게 했어요. 샘물을 세 모금 마신 할머니도 젊고 예쁜 색시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박씨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젊어졌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쫙 퍼졌어요. 욕심쟁이 허씨 할아버지도 이 소문을 들었지요. 나도 꼭 젊어지고 말 테다. 그런데 그 샘물은 어디 있을까? 허씨 할아버지는 불이 나게 박씨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가 조르고 졸라 옹달샘이 있는 곳을 알아냈어요. 그러고는 바로 젊어지는 옹달샘 물을 마시러 갔답니다. 그 다음 날 허씨 할아버지는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보이지 않았어요. 걱정이 된 박씨 할아버지는 혹시나 해서 젊어지는 옹달샘으로 갔어요. 옹달샘터에는 허씨 할아버지는 없고 어른 옷에 쌓인 갓난아기가 울고 있지 뭐예요? 고개를 갸우뚱한 박씨 할아버지가 쪼그려 앉아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쳤지요. 그래, 맞아. 이 아기가 바로 허씨 영감이네 그려. 욕심쟁이 허씨 할아버지는 욕심을 너무 부려서 젊어지는 샘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것이죠. 하지만 아기가 무척 귀여웠어요. 그래서 박씨 할아버지는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할머니와 함께 키우며 행복하게 오순도순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농부와 사자. 어느 시골에 한 농부가 예쁜 딸과 함께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때 숲속에서 사자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왔대요. 사자는 밭에서 일하는 농부와 딸을 보았어요. 옳지, 오늘 저녁은 부짐하겠는걸. 사자는 두 사람을 향해 슬금슬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농부의 딸이 너무 예쁘지 않겠어요? 저렇게 예쁜 아가씨는 처음 보네. 내 색시로 삼아야지. 사자는 생각을 바꾸어 농부에게로 다가가 아주 얌전하게 말을 걸었답니다. 농부님, 저기서 일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은 누군가요? 농부는 느닷없이 나타난 사자를 보고 기절할 듯 놀랐지요. 내 딸입니다만. 당신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만일 내 청을 거절한다면 당장에 당신을 잡아먹겠소. 농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살자고 예쁘고 착한 딸을 사자한테 시집 보낼 수야 없잖아요. 어서 결정하시오. 사자가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어요. 농부는 마음을 가다듬고 사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알았소. 딸에게 그 말을 전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농부는 헐레벌떡 딸에게로 뛰어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 생겼나요? 딸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뛰어온 아버지를 보고 물었어요. 얘야, 어쩌면 좋으냐? 무시무시한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를 색시로 삼고 싶다는구나. 딸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벌벌 떨리는 가슴을 진정하며 곰곰이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딸은 아버지의 귀에 대고 소곤소곤 속삭였어요. 옳거니,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농부는 금세 얼굴빛이 환해져서 사자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답니다. 사자님, 딸에도 당신의 늠름한 모습이 마음에 든대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답니다. 부탁? 그게 뭐요? 만일 잘못하여 당신의 날카로운 발톱이 자기 얼굴을 핥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나 봐요. 당신이 발톱을 모두 뽑는다면 기꺼이 시집을 가겠대요. 그래요? 정말 발톱만 뽑으면 됩니까? 사자는 내일 다시 오겠다며 성큼성큼 숲속으로 돌아갔대요. 다음 날 사자는 정말로 발톱을 몽땅 뽑고서 나타났답니다. 자, 소원대로 발톱을 모조리 뽑았소. 어서 결혼시켜 주시오. 사자는 자신있게 발을 쓱 내밀었어요. 발톱이 뽑혀나간 자리가 온통 피투성이라 몹시 아플 텐데 사자는 꾹 참고 있는 눈치였어요. 정말이군요. 딸한테 가서 그 말을 전하겠소. 농부는 딸에게로 가서 귀엣말을 쏙닥쏙닥 주고받더니 다시 사자에게 왔어요. 사자님, 딸 아이가 사자님의 친절한 마음씨에 감동했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날카롭고 강한 이빨이 두렵대요. 그 무시무시한 이빨을 모두 뽑아주신다면 당장에 시집을 가겠다는군요. 알겠소. 아름다운 아내를 얻는데 그까지 이빨쯤이야. 다음 날이 되자 사자는 이빨을 몽땅 뽑고 찾아왔어요. 이걸 보세요. 따님의 소원대로 이빨을 모두 뽑아버렸어요. 사자는 입을 크게 벌려서 농부에게 보였어요. 농부는 이때다 하고 몽둥이를 번쩍 쳐들어 사자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요? 사자가 비명을 질러댔어요. 내가 짐승 따위한테 사랑하는 내 딸을 줄 것 같으냐? 농부는 몽둥이를 계속 휘둘러댔답니다. 이건 약속이랑 다르잖아요. 사자는 너무 억울했어요. 발톱도 이빨도 없는 주제에 감히 누굴 겁주려고? 아, 바보같이 속다니. 사랑의 눈이 멀어 나의 가장 큰 무기인 발톱과 이빨을 모조리 뽑아버렸으니. 사자는 자기의 행동을 몹시 후회하면서 멀리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영리한 딸 덕분에 농부는 목숨도 구하고 사나운 사자를 혼내줄 수도 있었지요. 이빨과 발톱을 다 뽑고 숲으로 도망간 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톱이 없으니 사냥은 어떻게 하고 또 이빨이 없으니 뭘 제대로 먹을 수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사자가 참 안 됐어요. 어쨌든 사자는 다시는 예쁜 여자와 결혼하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동화, 부자가 되는 방법. 옛날 어느 마을에 앞집 주인 박서방과 뒷집 주인 김서방이 형제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집은 아주 잘 사는데 뒷집은 아주 가난했답니다. 뒷집 가족은 앞집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앞집 가족은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뒷집 주인 김서방은 번번이 양식과 돈을 얻는 것이 미안했는지 앞집 주인 박서방한테 물었어요. 여보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 자네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가? 방법을 가르쳐줄까? 김서방은 박서방 말에 귀가 번쩍 뜨여 바싹 달라붙어 또 물었지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 좋아, 내일 아침 일찍 우리 집에 오게. 그때 가르쳐줄세. 박서방은 어떻게 말해야 김서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답니다. 김서방은 콧노래를 부르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무척 좋았던 거지요. 다음 날 김서방은 아침 일찍 박서방에게 갔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 궁금한 데다 아침밥도 얻어먹으려고 서둘렀던 거지요. 맛난 음식을 배불리 먹은 김서방이 박서방한테 물었답니다. 여보게, 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게. 그러자 박서방이 얼른 큰아들을 불렀어요. 갑수야. 박서방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큰아들이 불이 났게 달려왔답니다. 외양간에 있는 황소를 지붕으로 옮기거라. 네, 아버님. 큰아들은 공손하게 대답하고 불이 났게 밖으로 나갔어요. 이 사람아, 자네 돌았나? 김서방은 기가 막혔어요. 두고 보기나 하게. 박서방네에서는 큰아들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낑낑대며 황소를 지붕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점심때쯤이었어요. 아버님, 황소를 지붕으로 옮겼어요. 큰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쳤어요. 다들 고생했다. 이제 황소를 끌어내려라. 그러자 온 가족이 낑낑대며 황소를 지붕에서 끌어내려 외양간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군소리 하나 없이 말이에요. 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일세. 자네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게. 고개를 갸우뚱하며 뒷집 주인 김서방은 집으로 돌아갔지요. 박서방도 따라서 김서방네로 갔답니다. 황소를 지붕에 올리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지? 김서방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뭔가 부자가 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았어요. 곧 그 방법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았지요. 김서방은 부자가 되면 곡식과 보물을 많이 가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해벌쭉 웃었답니다. 김서방네에 도착하자 밥서방은 김서방 귀에 대고 소곤거렸어요. 큰아들을 불러 돼지를 지붕으로 옮기라고 하게. 김서방네는 가난해서 황소 대신 돼지를 키웠거든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왜 돼지를 지붕으로 옮기라는 거야? 김서방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까 박서방네에서 황소를 지붕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아무 말 않고 큰아들을 불렀답니다. 그네야, 우리에 있는 돼지를 지붕으로 옮겨라.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돌았어요? 망령이 드신 거예요? 김서방 아내도 혀를 차며 말했지요. 그래, 맞다. 너희 아버지가 망령이 나셨나 보다. 다른 가족도 아버지 말에 따르지 않았어요. 아휴, 내 팔자야. 김서방은 아무도 자기 말에 따르지 않자 한숨을 푹푹 내쉬었답니다. 이제 알겠나?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족이 서로 믿고 마음을 모아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라네. 부자가 되는 방법을 깨달은 김서방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며 가슴을 쿵쿵 쳤답니다. 오늘의 동화 장기 내기.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사또가 새로 왔어요. 그런데 이 사또는 마을을 다스리는 일보다 내기장기 두는 걸 더 좋아했답니다. 사또는 아무나 붙들고 내기장기를 두자고 했어요. 그런데 내기장기에서 사또를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왜냐고요?
사또한테 이겼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일부러 져주는 거랍니다. 사또는 내기장기를 뒀다 하면 이기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엉뚱한 내기를 하곤 했답니다. 솔개를 잡아오너라. 아니다, 호랑이를 잡아오너라. 사또가 말한 걸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만약 감옥에 갇히지 않으려면 돈을 많이 내야 했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사또가 내기 장기를 두자고 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슬슬 피했답니다. 사또,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집에 가봐야 합니다. 저 집에 장모님이 와 계셔서 집사람이 애 낳을 때가 돼서. 그래서 사또는 내기 장기를 둘 상대를 직접 찾아 나섰어요. 사또가 큰 길가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데 나무꾼이 나무를 한 짐 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보게, 내 사또 나으리. 나무꾼은 깊은 산골에 살기 때문에 사또의 내기 버릇을 알지 못했답니다. 여보게, 무거운 나무짐은 내려놓고 쉬면서 나하고 장키 한판 두세. 자네가 이기면 자네가 원하는 걸 줄 테니 자네도 내가 이기면 내가 원하는 걸 줘야 하네. 알았나? 내 사또나리. 장기판에서 장기알이 딱딱 소리를 내며 왔다 갔다 했어요. 결국 나무꾼이 내기 장기에 졌지 뭐예요? 여보게, 자네가 졌으니 새끼 뱀 황소를 가져오게. 나무꾼은 입이 딱 벌어졌어요. 이런 세상에, 이건 말도 안 돼. 바들바들 떠는 나무꾼을 보고 사또가 속으로 비웃었지요. 지가 어디서 새끼 뱀 황소를 구해와. 감옥에 안 가려면 돈을 가져와야지.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아이고, 내가 돌아도 단단히 돌았지. 어쩌자고 사또와 내기장기를 두었단 말인가. 하고 후회하면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끙끙 앓아누웠지 뭐예요. 아버님, 무슨 일 있어요? 말 좀 해보세요. 네? 이불을 들치고 아들이 물었어요. 너는 몰라도 된다. 무슨 일인지 알아야 도와드리죠. 어른인 나도 감당 못할 일인데 어린 내가 어쩌겠다고. 귀찮으니 자꾸 묻지 마라. 아버지께서 알아누워 계시는데 아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결국 나무꾼은 아들한테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그렇다면 아버님,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아버님은 걱정 마시고 가만 누워 계세요. 라고 말한 아들은 열심히 새끼를 꼬았어요. 그리고 새끼줄에 고추와 수치를 쑥쑥 꽂아 금줄을 만들어 방문에 쳐 놓았답니다. 금줄은 나쁜 사람이나 나쁜 귀신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표시로 문이나 길 어귀에 거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아기를 낳았다는 표시랍니다. 드디어 사또가 보낸 포졸들이 나무꾼을 찾아왔어요. 얘야, 네 아버지한테 새끼 뱀 황소를 가주러 왔다고 전해라. 금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아버님은 지금 아기를 낳고 계십니다. 얘기의 녀석, 남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단 말이냐? 그럼 수소인 황소가 어떻게 새끼를 뵐 수 있습니까? 포졸들은 아들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빈손으로 돌아간 포졸들이 사또한테 나무꾼 아들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지요. 사또는 그제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무꾼의 어린 아들을 불러 상을 주었답니다. 그 후부터 사또는
내기 장기를 두지 않고 마을을 잘 다스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양반과 편지. 옛날 어느 마을에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양반이 살고 있었어요. 이 양반은 글자 한자도 모르는 눈뜬 장님이었지만 돈은 무척 많았지요. 그래서 돈을 듬뿍 주고 양반 신분을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양반이 아니면서도 양반 행세를 하며 사는 가짜 양반인 것이지요. 한편 그 마을에는 또 다른 무식쟁이가 살고 있었어요. 뜨거운 햇살에 땀이 주룩주룩 흐르는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농부한테 관가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농부는 편지를 앞만 들여다봐도 뭐라고 썼는지 도통 알 수 없었답니다. 그야말로 까만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었지요. 어떡할까 생각하던 농부가 무릎을 탁 치고 일어났어요. 옳지, 양반 집에 가서 좀 읽어달라고 해야겠다. 농부가 찾아간 양반은 하필 이웃에 사는 그 무식한 양반이었답니다. 농부는 그 양반이 자기와 같은 무식쟁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날이 관가에서 편지가 왔는데 소인이 까막눈이라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리께서 편지를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가르쳐 주셨으면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허, 이거 참, 이거 속 터지네, 속 터져. 편지를 받아든 양반은 어쩔 줄 몰랐어요. 양반 주제에 글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정말이지 난처했지요. 양반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마에서 난 식은땀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날이 어디 아프십니까요? 아프긴. 근데 웬 땀을 그렇게 흘리십니까요? 더우니까 흘리지. 하고 시치미를 뚝 뗐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양반은 좋은 꾀가 생각났지요. 어헴, 내 지금 배가 아파서 뒷간 가는 게 급하네. 그러니 이따가 오게. 그러면 내 가르쳐 줌세. 알겠는가? 하고는 편지를 농부한테 돌려주었지요. 어서 볼일 보고 오세요. 전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요. 하며 농부가 버티는 거예요. 양반은 마렵지도 않은 똥을 누려고 뒷간에 들어가 쪼그리고 앉았어요. 하지만 농부는 좀처럼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양반은 한 시간 이상을 뒷간에서 쪼그리고 앉아있자니 다리가 저리고 아팠어요. 그리고 똥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머리가 띵 아팠지요. 그런데다가 윙윙 날아다니던 똥파리들이 엉덩이에 얼마나 달라붙는지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양반은 더는 쪼그리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농부가 갔나 안 갔나 보려고 뒷간 문을 빠끔히 열어 바깥을 살폈지요. 농부는 집에 갈 생각은 않고 편지를 들고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보게, 난 뒤를 보는 시간이 아주 길어. 더운데 거기 있지 말고 집에 갔다가 해진 뒤에 다시 오게나. 양반이 농부한테 말했어요. 무식한 양반의 마음을 알리 없는 농부는 날이 괜찮습니다요. 소인은 덥지도 않고 바쁠 것도 없으니 그냥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요. 그러하니 볼일 천천히 보시고 나오세요. 에이크, 내 팔자야. 농부가 이렇게 나오니 이를 어쩜 좋담?
양반은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양반은 참다 못해 담뱃대로 뒷간 기둥을 탁탁 치고 소리를 버럭 질렀답니다. 네, 이놈! 상놈이 건방지게 양반이 뒷간에서 볼일 보는 걸 감시하는 거냐? 내 나가서 니놈을 당장 두들겨 패주겠다. 깜짝 놀란 농부는 집으로 후다닥 꽁지가 빠지게 도망쳤답니다. 하마터면 낯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무식한 양반이 낯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무식한 농부한테 창피를 당할 뻔했지 뭐예요? 오늘의 동화 한석봉.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가 시장에서 떡을 팔아 가난하게 살아가던 한석봉은 어려서부터 글씨 쓰는 재주가 남달랐습니다. 아드님의 글씨 솜씨로 보아 장차 큰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 한석봉의 글씨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글씨 공부에 열중해야 한다며 한석봉을 멀리 있는 절에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든 재주보다는 노력이 중요하단다. 10년간 절에서 지내면서 부지런히 글씨를 쓰고 익히도록 해라. 은은한 목탁 소리와 문창호를 흔드는 바람 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절에서 지내던 한석봉은 어머니가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자신을 글방에 보내주셨던 어머니의 정성을 나몰라라 하며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던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쯤 뭘 하고 계실까?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한석봉은 참고 또 참으며 글씨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른 새벽 한석봉은 정성껏 먹을 갈고는 하얀 종이 위에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쓴 글씨를 보며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가도 될 것 같군. 어서 가서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자랑해야겠어. 신이 난 한석봉은 서둘러 보찜을 꾸리고는 한달음에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리가 아픈 것도 배가 고픈 것도 잊은 채 걷고 걸었더니 어느새 해가 지고 어스름한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석봉이가 왔습니다, 어머니. 낯익은 목소리에 놀란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껏 들뜬 석봉과 달리 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호롱불 아래 한석봉과 마주 앉은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글씨 공부는 많이 했느냐? 네, 어머니. 그렇다면 솜씨를 봐야지. 불을 끄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써보아라. 어두컴컴한 방 안에는 붓이 종이 위를 쓱쓱 오가는 소리와 또각또각 떡 써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호롱불을 밝혔습니다. 순간 한석봉은 어머니가 썰어놓은 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떡은 도마 위에 한 줄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자신의 글씨는 이리 빗둘 저리 빗둘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야 글씨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다시 가서 글씨 공부를 제대로 하고 오너라.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긴 한석봉은 조용히 일어나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다시 절에서 지내게 된 석봉은 더욱 열심히 글씨 공부를 했습니다. 게을러지고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면 호롱불을 밝힌 순간 보았던 자신의 삐뚤삐뚤한 글씨를 떠올리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 결과 한석봉은 조선을 대표하는 뛰어난 명필가가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능통 감투. 옛날 옛날 과거에 낙방한 선비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산길을 걸어가는데 어느새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스멀스멀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어요. 큰일이군. 오늘 밤 묵어갈 집을 찾아야 하는데 좀처럼 보이지 않네. 선비는 하는 수 없이 잔디가 잘 입혀진 무덤들 사이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으슬으슬 한기가 돌아서 그런지 선비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이리리척 저리리척 할 때였어요. 어이 이참지? 왜 그러나? 오늘 밤 고개 너머에 제사가 있는데 제사밥을 얻어먹으러 갑시다. 캄캄한 산중에서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선비가 벌떡 일어나 이리저리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은 손님이 있어서 나는 갈 수가 없네. 아, 그러면 손님과 함께 가면 되지. 가만히 들어보니 바로 무덤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깜짝 놀란 선비의 몸이 와들와들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어요. 그때 무덤 여기저기에서 귀신들이 나왔죠. 한 귀신이 다가와 선비에게 감투를 씌워주었어요. 이건 능통 감투라네. 이것을 쓰면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되지. 빨리 따라오시오. 선비는 얼떨결에 귀신들을 쫓아 고개 너머에 있는 제사집으로 갔어요. 잘 차려진 제사상에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귀신들과 선비는 음식을 맛나게 먹었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먹는 음식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선비가 먹는 음식은 쑥쑥 줄어들었지요.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은 기절초풍하여 모두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귀신들과 선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 음식 저 음식을 집어먹다 새벽 딸기 울음소리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요. 귀신들이 산속으로 들어가자 선비는 냅다 마을을 향해 뛰었어요. 귀신들은 날이 밝아서 쫓아올 수가 없었어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아내 앞에서 능통 감투를 썼어요. 아니, 금방 눈앞에 있던 영감이 어디로 갔지? 선비는 어리둥절해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과거에는 떨어졌지만 이 능통감투만 있으면 이제 남부러울 게 없겠구나 생각했죠. 선비는 당장 그날 밤부터 제사 지내는 집을 돌아다니며 맛난 음식을 먹고 값이 나가는 물건을 훔쳐오기도 했죠. 밤새 돌아다니다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너덜너덜 다 떨어진 능통감투를 벽에 걸어두고 잠이 들었어요. 못 보던 감투네. 이렇게 다 떨어진 감투를 왜 걸어두지? 선비의 아내는 능통감투를 화롯불에 던졌어요.
물건 타는 냄새에 선비가 일어났지만 감투는 화로 속에서 제가 되어 있었지요. 아이고 내 감투 아까워서 이를 어쩌나. 너무 아까워서 애통해하던 선비는 갑자기 무릎을 쳤어요. 그러고는 얼른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온몸에 젤을 발랐어요.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 서서히 선비의 몸이 보이지 않게 되었죠. 마침 그날 밤은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김대감 집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니 실컷 먹고 감 나가는 물건도 몽땅 훔쳐야지. 선비는 제사상 앞에 앉아 부지런히 음식을 집어먹었어요. 그러자 손에 바른 재가 쓱 벗겨지면서 하얀 손이 보였지요.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어요. 하하, 이 드디어 제사밥 도둑을 잡게 되는구나. 사람들은 몽둥이를 들고 나와 도망치는 선비를 마구 때렸어요. 그 바람에 선비의 몸에 발랐던 재가 폴폴 떨어져 나가자 벌거숭이가 된 선비는 사람들에게 실컷 두들겨 맞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오늘의 동화 노인과 고목. 옛날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어깨를 맞대고 있는 시골 마을에 무서운 추위가 닥쳤습니다. 집집마다 땔감이 다 떨어졌는데 이러다간 겨울 나기가 힘들 것 같았어요. 이렇게 추위에 떨고만 있을 게 아니라 마을 앞 고목이라도 베어 땔감으로 씁시다. 무사히 겨울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도끼를 들고 고목으로 향했습니다. 이 나무는 안 되네. 이 고목은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귀한 나무야. 차라리 우리 행랑채를 뜯어 땔감으로 쓰게나. 고목을 막아서며 간곡히 부탁하는 노인의 말에 마을 청년들은 노인의 행랑채를 뜯어 땔감으로 썼습니다. 다음 해 봄이 되어 노인의 집에 일손이 필요해졌습니다. 행랑채가 없어 일꾼을 드릴 곳이 없으니 앞으로 농사를 어찌 지을꼬. 할머니의 한숨소리에 노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노인의 집으로 낯선 청년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영감님, 새끼 배불리 먹여만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미안하네만 우리 집엔 자네를 재워줄 행랑채가 없어. 잠자리는 걱정 마십시오. 노인의 허락이 떨어지자 낯선 청년은 곧바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혼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척척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청년은 밤만 되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이튿날 아침에야 다시 오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란 벼가 넘실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노인의 집도 여문 벼와 콩을 걷어들였습니다. 노인은 묵묵히 일해준 청년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곡식을 많이 거두었으니 마음이 뿌듯하네. 다 자네 덕분이야. 청년이 가만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고마운걸요. 죽을 뻔했던 제 목숨을 구해주셨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저는 고목에 사는 신령입니다. 마을 청년들이 저를 배려할 때 구해주신 영감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제 제 일을 끝냈으니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말을 마친 청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고목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 노인은 고목을 더욱 아끼며 보살폈고 마을 사람들도 고목에 함부로 손대지 못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집안이 화목한 비결. 나지막한 돌담이 정겨운 작은 마을에 옥신각신 싸움 소리가 멈추지 않는 김서방네와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는 이서방네가 살았습니다. 어느 나른한 오후 김서방네 소가 펄쩍펄쩍 날뛰다가 곱비가 풀려 외양간을 뛰쳐나갔습니다. 소 잡아라! 저 저기 날뛰는 소 잡아라! 김서방은 소를 잡으려고 논으로 밭으로 헐레벌떡 뛰어다녔습니다. 이리쿵 저리쿵 넘어지며 흙투성이가 되어 소를 쫓다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소를 잡았습니다. 소를 묶은 곱비를 꼭 쥐고 씩씩거리며 집으로 들어온 김서방은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쇠 여물을 얼마나 주었기에 소가 배가 고파서 날뛰는 거요? 그러자 아내는 옆에서 제기차기를 하고 있던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너는 종일 집에 있으면서 소가 곱비 풀려나가는 것도 못 봤니?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아버지는 매일 새 여물을 주시면서 왜 곱비를 단단히 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곰방대를 물고 마루에 앉은 김서방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서방네는 한 번도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어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걸까? 김서방은 서둘러 이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자네 집은 한 번도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비결이 뭔가? 허허, 비결이랄 게 뭐 딱히 있겠는가? 그나저나 무슨 일로 싸웠는가? 김서방은 기다렸다는 듯 침을 튀기며 오늘 있었던 일을 줄줄줄 이야기했습니다. 허허, 우리 집도 예전에 소가 곱비 풀려나간 일이 있었다네. 그래? 그때도 자네 집은 싸우지 않았는가? 싸울 일이 없지. 소를 끌고 집으로 오며 생각해보니 내가 단단히 매두지 못해 그랬던 게 아닌가 싶더군. 집으로 오니 아내는 먹이를 넉넉히 줬으면 소가 얌전했을 텐데 자기 잘못이라고 미안해하고 덩달아 딸도 우물가에 있었으면서 소를 잘 살피지 못했다고 하더군. 다들 자기 탓이라고 우기다가 마주보며 웃고 말았지. 김서방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자네 집이 화목한 비결을 알겠네. 고맙네. 김서방은 집신도 제대로 신지 않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동화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는 큰 독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닥쳤어요. 우르르 쾅 번쩍. 걸리버가 탄 배는 비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다가 집채만한 파도에 폭삭 부서지고 말았어요.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물에 휩쓸려 버렸어요. 아, 간지러워. 개미가 기어다니나? 걸리버는 간질간질한 느낌에 눈을 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작은 사람들이 걸리버의 온몸을 가는 실로 칭칭 묻고 있지 뭐예요. 으악! 거인이 눈을 떴다! 여기저기서 속닥속닥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이게 뭐야? 걸리버는 화들짝 놀라 발버둥을 쳤어요.
몸을 묶고 있던 실이 툭툭 끊어지자 걸리버는 금세 자유로워졌어요. 거인이 도망치려 한다. 활을 쏘아라. 바늘처럼 가는 화살이 걸리버를 향해 날아왔어요. 아, 따가워. 쏘지 마세요. 걸리버가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어요. 나는 배가 부서지는 바람에 여기로 떠내려왔어요. 아무도 해치지 않을 테니 먹을 것 좀 주세요. 걸리버의 말에 작은 사람들이 활쏘기를 멈추었어요. 그러고는 걸리버 옆에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콩알만한 빵과 손바닥만한 양고기, 따끈한 수프 등 맛난 음식을 잔뜩 가져다 주었어요. 걸리버는 음식을 먹자 쿨쿨 잠이 들었지요. 영차, 영차. 작은 사람들은 잠든 걸리버를 큰 소리에 싣고 왕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갔어요. 오호, 저렇게 큰 거인이 있다니. 왕은 높은 탑에 올라 걸리버를 바라보았어요. 저 거인을 교회에서 살게 해주어라. 그리하여 걸리버는 천장 높은 교회에 머물게 되었지요. 작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의 이름은 릴리펏이었어요. 걸리버는 릴리펏 사람들과 금세 친해졌어요. 걸리버의 옷이 다 해졌구나. 새 옷을 만들어 주어라. 왕의 명령에 재봉사들이 작은 천을 이어붙여 멋진 옷을 만들어 주었어요. 걸리버는 릴리펏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작은 새처럼 걸리버의 어깨 위에 올라앉아 걸리버와 제잘제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걸리버는 아이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아이들은 걸리버의 머리카락 사이에 숨어 숨바꼭질을 하며 놀았지요. 가끔 우뚝 서 있는 걸리버의 다리 사이로 군대 행렬이 줄을 잇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사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블레퍼스크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릴리펏 왕은 고민을 하다가 걸리버를 불렀어요. 이웃나라 블레퍼스크와는 옛날부터 사이가 나빴다오. 우리 릴리펏에서는 달걀을 뾰족한 곳부터 깨서 먹는데 블레퍼스크에서는 뭉툭한 쪽부터 깨먹기 때문이죠. 전쟁이 나면 양쪽 모두 피해가 클 텐데 전쟁을 막을 좋은 방법이 없겠소. 임금님, 굵은 쇠줄을 되도록 많이 구해주십시오. 제가 있는 힘을 다해 전쟁을 막아보겠습니다. 걸리버는 둘둘 감은 쇠줄을 어깨에 척 메고 바다를 가로질러 블레퍼스크의 항구로 갔어요. 항구에 들어서 있는 군함에서 화살이 마구 날아왔어요. 하지만 걸리버는 아랑곳하지 않고 쇠줄로 배드를 꽁꽁 묶었지요. 걸리버가 얍 하고 힘을 주니 쇠줄로 한 대 묶인 배들이 스르르 움직였어요. 걸리버는 그 배들을 끌고 릴리펏으로 돌아왔어요. 배를 잃은 블레퍼스크는 서둘러 전쟁을 끝냈지요. 릴리펏 사람들이 걸리버를 기쁘게 맞았어요. 와, 걸리버 만세! 거인 만세! 걸리버의 인기가 높아지자 걸리버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칫, 하는 일도 없이 잔뜩 먹기만 하면서 왕의 사랑을 혼자서 차지하고 있잖아. 그러던 어느 날 왕궁에 큰 불이 났어요.
걸리버는 급한 마음에 왕궁 앞에 서서 오줌을 넣었어요. 불은 순식간에 푸시시 꺼졌지요. 임금님, 걸리버가 불을 끄긴 했지만 귀한 왕궁에 더러운 오줌을 누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걸리버를 질투하는 신하들이 소리 높여 말했어요. 이참에 걸리버를 내쫓아야 합니다. 걸리버가 너무 많이 먹어 식량이 동날 지경입니다. 이거 참 어떻게 해야 하나. 왕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걸리버는 왕이 자기 때문에 곤란해지는 걸 바라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이곳에 계속 머물 순 없다고 여겨 틈날 때마다 부서진 배를 수리해 두었지요. 임금님, 전 이제 집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걸리버는 왕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배에 올라탔어요. 릴리퍼 사람들도 아쉬워하며 걸리버를 배웅했지요. 걸리버는 바다에서 며칠을 떠돌다가 큰 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리운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완두콩 다섯 알. 어느 작은 텃밭에 완두콩 오형제가 살았어요. 바깥 세상은 어떤 곳일까? 꼬투리 밖으로 나가고 싶어. 완두콩들은 하루빨리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했지요. 완두콩 오형제는 쑥쑥 자랐어요. 몸집이 커지자 꼬투리 안이 점점 비좁아졌지요. 첫째 완두콩이 말했어요. 이 좁은 꼬투리 안에 언제까지 있어야 하지? 두고 봐, 난 햇님한테 날아갈 거야. 그래서 헐헐 날아다니는 새랑 놀 거야. 둘째 완두콩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나는 멀리 날아가 달님을 만날 거야. 돌아오면 두꺼비와 놀아야지. 셋째와 넷째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린 궁궐로 날아가서 임금님과 밥을 먹을 거야. 그러자 다섯째 완두콩이 수줍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거야. 어느덧 콩꼬투리가 노랗게 물들었어요. 와, 이제 꼬투리가 터질 건가 봐. 완두콩들이 제잘제잘 떠들어댔지요. 툭! 꼬투리가 터지더니 완두콩들이 떼굴떼굴떼구르르 지나가던 아이가 완두콩들을 주었어요. 우와, 내 장난감에 꼭 맞는 총알들인걸. 퓨웅! 아이가 첫째를 하늘 높이 쏘았어요. 신이 난 첫째가 소리쳤어요. 야호! 햇님에게 날아간다. 하지만 첫째는 밥고랑에 뚝 떨어졌어요. 지나가던 새가 첫째를 콕콕 쪼아먹었지요. 뿅! 아이가 둘째를 하늘 높이 쏘았어요. 야호! 드디어 달님을 만나러 간다. 하지만 둘째는 우물 속에 퐁당 빠졌지요. 헤엄치던 두꺼비가 둘째를 날름 삼켰어요. 뿅! 이번에는 셋째와 넷째 차례였어요. 우와, 이제 임금님을 만날 수 있겠지? 셋째와 넷째는 소원을 이루었어요. 임금님의 밥그릇 위에 톡 떨어졌거든요. 오호, 참으로 먹음직스러운 완두콩이구나. 임금님은 셋째와 넷째를 꼭꼭 씹었지요. 다섯째 완두콩은 마음이 콩닥거렸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갔으면. 다섯째는 어느 작은 집
창 틈에 떨어졌어요. 그 집에는 가난한 엄마와 병든 소녀가 살고 있었지요. 다섯째가 방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저 아이의 친구가 되고 싶어. 찬바람 부는 겨울이 왔어요. 엄마는 정성껏 딸을 돌보았지만 소녀는 병이 점점 더 깊어졌지요. 완두콩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소녀를 지켜보았어요. 소녀가 어서 나아야 할 텐데. 그러다 창틈에 낀 이끼 속에서 까무룩 잠이 들었지요. 이듬해 봄이 되었어요. 작은 집 창틈에도 따사로운 햇볕이 들었지요. 소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창틈에 초록색 덩굴이 하늘거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겨우내 자란 다섯째 완두콩이었지요. 소녀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창문 좀 열어주세요. 아니, 완두콩이 어떻게 여기에 싹을 띄웠지? 엄마가 완두콩 줄기를 뽑으려고 하자 소녀가 말렸어요. 엄마, 뽑지 마세요. 창틀을 정원처럼 가꿀래요. 침대를 창가로 옮겨주세요. 소녀의 얼굴 가득 웃음이 번졌죠. 소녀는 날마다 하늘거리는 콩 줄기를 바라보았어요. 완두콩 줄기는 쑥쑥 자라났지요. 그러는 사이 소녀의 뺨에도 붉은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 달 뒤 소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완두콩 줄기에는 자그마한 꽃들이 피었지요. 꼬투리 안에는 대글대글 조그만 완두콩들이 생겨났어요. 엄마, 제 완두콩 덩굴 참 예쁘죠? 소녀는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어요. 완두콩 덩굴에는 튼실한 꼬투리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다섯째는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게 일어날 일은 바로 이런 거였어.